우리 팀 한조님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S 리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근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인데 왜 안됨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떼걸룩 떼걸룩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착한 알고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락시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친모닝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쿼1127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내 주변에서 만나기 싫은 극혐 삼국지 인물 월드컵 하겠습니다. 32강부터 시작하고요. 그냥 인물들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같이 엮어주면서 그 부분들을 더 좀 더 몰입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 거기에 나왔죠. 제갈공명을 얻고 나서 네. 이제 그 수어지교라고 하면서 네. 이제 제갈량과 나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막 그렇다는 뭐 이렇게 막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같이 먹고 자고 했다. 뭐 한 침대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네. 같이 먹고 자고 했다.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 그리고 수어지교. 저거 한번 읽어주시죠, 공선찬. 방 안에서 안 나오면서 신경질 부리는 공선찬. 아, 요거는 이제 왜 나왔죠? 모르겠는데요. 공선찬이 이제 원소랑 이제 하북을 두고 이제 패권 전쟁을 했는데 네. 밀려가지고 네. 역경루라는 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엄청 높은 누각으로 가서 네. 틀어박혀서 살았어요. 아... 그래서 좀 약간 삼국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히키코모리 기믹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간달프 더블링님 5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역경파크라고 그러죠. 역경루에다 해서 역경파크 뭐 해가지고 파크.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극혐일 것 같습니까? 저는 유비는 올리죠. 기억나는 게 제가 신삼국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좀 그 공손차 아니 공손차는 휘하의 원래 조자종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조자종하고 뭔가 의기투합을 해서 예. 이제 걸어오는데 둘이 손을 잡고 걸어와. 아 fuck. 너무 싫은데요? 어, 예.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데 그랬는데 아 요거까지 하니까 약간 조금 좀 그러네요. 심지어 손을 잡고 다녀도 예. 같이 먹고 잤다라는 기록은 없는 걸 보면 네. 제갈량은 더 깊은 관계였겠죠. 네. 아, 그러니까 손만 잡아도 어 이건 뭐지 했는데 더 심한 관계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약간 그 동성 코드가 있다. 그 정도예요, 근데. 동성의 코드가. 네?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기믹이 깊어져서 그렇게 된 거겠지? 그쵸, 그런 거죠. 아무튼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가 있었어요. 누구죠? 기안84라고. 옛날에 그 같이 동거했을 때. 애가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각자 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방이 그때 세 개였어요 반짜리 네, 네. 기한 방, 제 방 하나는 그 같이 컴퓨터 쓰는 그 작업실 네. 근데 제가 자는 방으로 갑자기 침대랑 이불을 그 이불하고 그 요를 갖고 와서 형 자야?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더니 왜 이러면은 네. 제가 이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네. 왜 이러면은 아니 그냥 심심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 나 옆에서 좀 자도 되나?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전 침대에 있고 그 아래에다 요를 깔고 자요. 네. 그 정도로 외로움이 좀 심했었습니다. 수어지교네. 수어지. 그래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 왜 이렇게 퉁명스럽겠냐면 네. 잘까봐 잘 올까봐 잘 오는 게 요를 갖고 잘 오니까 아, 한두 번이 아니야. 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 공간이 필요해. 아, 그냥 프라이버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맨날 붙어있는데 자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고 싶은 거야. 이게 시민이가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였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방 안에서 안 나오면서 신경질 부리는 공손찬? 신경 안 쓰면 돼. 그쵸. 나는, 근데, 나는 뭐 괜찮아. 근데 이제 같이 자자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저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뭐 한번 읽어주시죠. 주말 등산을 가자고 하는 마소. 아, 마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 알아요. 이거는 그 산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포위당해서 망하잖아요. 그렇죠. 급참 마속 당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가정에서 네. 제왕명이 이제 북벌을 하는 중에 네. 마속을 굉장히 애껴가지고 네네.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말을 엄청 잘하니까 네. 너한테 한번 맡겨보겠다. 우리는 딴 데로 갈 테니까 여기 요충지니까 네. 여기가 끊기면은 우리 뭐 보급선이고 뭐고 다 끊기고 이번 북벌이 무조건 실패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맡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가 옆에 이제 부관이 왕평이라고 있었는데 네. 산으로 가지 말자. 근데 얘는 산으로 간다. 난 나만의 어떤 병법이 있다. 네. 그래서 가가지고 대차게 말아먹고 북벌 실패했었죠. 네. 근데 그때 유비가 네.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한테 마속은 네. 저기 입만 산 놈이라고 네. 중이 쓰지 말라고. 네 맞아요. 그런 말을 그거를 썼어요. 그거를 이제 침대에서 얘기했겠지 자면서. 아 그 이렇게 막 마속은 안 돼. 이렇게 전문 용어로 있습니다.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백연머리 송사라고 이게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도 무시하고 썼다는 거는 네. 제갈량은 유비와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마음은 이미 마속에 가 있었던 게 아닌가. 또 다른 제갈량의 침대에는 마속이 백연머리 송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재밌네요. 상봉지가 네. 이래서 재밌구나. 상봉지는 파면 팔수록 나옵니다. 그러네. 자, 그 자. 상대는 한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란 일이라며 날 죽이려던. 아~ 이게 무슨 뭐죠? 이게 이제 서황이라는 캐릭터가 네. 삼국지를 보면 되게 인상 깊은 캐릭터예요. 네. 도끼를 쓰잖아요. 네, 저도 서황하면 도끼. 그러니까 삼국지 딱 봤을 때 악역은 일단 위나라예요. 네. 근데 위나라의 액구하우돈 네. 도끼 쓰는 서황. 네. 막 이런 식으로 딱 캐릭터가 잡히니까. 악당 느낌이야. 약간 지온군 같아. 건담. 그러니까 지온이 삼국지 뺏긴 거예요. 위나라. 아, 약간 뭔지 알죠? 모노아이. 네, 네, 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상황이 왜 이러냐면 관우가 조조에게 의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장려와 서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려는 같은 항장 출신이라서 네. 말이 좀 통했고 항복한 장수란 뜻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항복한 장수들이기 때문에 입지가 아무래도 좀 다른 순열보다는 좀 개국공신들보다는 좀 좁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 통한다고 그렇게 좀 친해졌고 서황도 사실은 양복 밑에서 항복을 했었던 네. 장수였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관우가 오관육참을 하면서 유비에게 돌아가고 네. 형주를 지키게 되죠. 네. 그 거기 이제 도독이라고 해야 되나? 총사령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형주 아무튼 대장. 네네네. 그때 이제 위나라랑 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 다 깨부시고 다녀요. 네. 홍수가 나가지고 막 방덕도 막 하고 막 썰고 막 저쪽 조인도 막 포위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번성해서 네. 막 공세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위나라 본 그 본부에서 네. 서황을 지원군으로 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황이 딱 만났는데 오랜만이구려 관공. 네.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는 체를 네. 해요. 네. 옛날에 친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오늘은 하지만 오늘은 나는 그 나라의 일을 하러 왔어. 아... 오늘은 관공 목을 가지고 갈 것이오. 이러면 갑자기 아... 급정색하면서. 어... 그리고 서황이 털었어요 관우를. 털었어. 네, 이겼어. 털었어. 어... 그래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공과 공은 공, 사는 사. 뭐 이런 캐릭터가 좀 있어요. 아. 저는 싫은 거죠. 싫은 거. 저 서황 쪽인데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안 타고 갑자기 어? 예. 지만의 그 어떤 흐름으로. 그러니까 난 저러면은 너무 무서워. 피곤해. 피곤해. 아니 저 있거든요. 주변에 저런 분. 그러니까 갑자기 정색하는 분 있어. 아. 술 먹다가. 아 정가요? 아니 아니 저, 예. 전혀 아니고 예. 정색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정색하는 거 저잖아요. 아니 그 정도 정색이 아니야. 아, 진짜 싹 정색. 싸늘해져. 싸늘해져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서황이고 마속 같은 경우는 저거는 주말 등산이잖아. 네. 가정에 가는 게 아니고 마속을 왜 제갈량이 좋아했겠어. 근데 등산을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등산은 아... 맨날 부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싫은 거지. 이 말 재밌게 잘하는 친구랑 가면 얼마나 재밌어. 근데 말 재밌게 하는 친구야. 왜냐면 제갈량이 흠뻑 반했던 친구야. 그러니까 저 인맥 보이시죠. 네. 제 말 잘하는 우상이야 우상. 아, 우상. 같이 있으면 유쾌해지는 상이야.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제갈량의 특징이 이제 좀 하구선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약간 그 후계자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하구선을 좀 지워준 게 아닌가 일러스트에서. 그렇죠. 최근에 삼국지 그 일러스트 같은 거는 일화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농담하고 있는 지금 장면이잖아. 펀치라인 그 스탠드 코미디 시작하기 그렇죠? 내가 들어봐 내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 딱 그거야 지금 재밌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아 이 친구는 재밌을 친해질 수가 없어 갑분싸 메이커지 그럼 이제 상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터넷의 다양한 드립으로 내 악플을 다는 질림 네 진림이라 하면은 그 원소 쪽에 이제 그 브레인이었는데 네. 원소와 조조가 붙으려고 할 때 네. 관도 대전 시작하기 앞서서 경문을 씁니다. 경문. 네. 이제 다 그 우리가 왜 전쟁을 하는지. 그렇죠. 적이 얼마나 어 사악하고 우리가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지를 네네. 일목요연하게 알아들이기 쉽게 딱 써요. 네. 근데 그거를 조조가 딱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네네. 그 자기네들끼리 막 선포했던 그걸 네. 어떻게 구해가지고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열받게 잘 쓴 거야. 너무 열받게. 그러니까 반박하기도 힘들게. 조조가 껄껄껄 웃으면서 네. 좋아했어. 너무 잘 써서? 너무 잘 써서. 조조도 문장가잖아요. 그렇죠. 네. 열받지만 잘 인정? 네. 열받지만 인정. 그래가지고 되게 그 탐내했어. 조조가 진림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국지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진림이 좀 설칠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그냥 글만 잘 써서는 사실은 병법하고 또 글 잘 쓰는 거랑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악플이 달리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진짜 후벼파는 악플은 그냥 막 1차원적인 쌍욕이 아니야 뭐 대머리 이런 거는 아무 데미지가 없어 근데 나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약점 있잖아요. 비집고 들어가. 그걸 비집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사실 80%랑 지가 지어낸 거 20% 잘 반죽을 해가지고. 그니까. 이상한, 그, 없던 일을 만들어내. 그니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림이 그걸 잘하는 거죠. 그런 좀 악플러였던 것 같아. 그런 친구, 악플다는 친구. 근데 이제 또 그거 표현을 남들은 다 웃어. 열받게 화도 못 내게. 어, 막 그 인터넷 드립 섞어가지고 나는 화를 못 내. 옆에는 다 웃거든. 그런 친구. 그리고 농담으로 사돈 맺자고 했는데 쥐새끼랑은 결혼할 수 없다면서 정사가 나와. 요거는 알죠? 이거 뭐죠? 요거는 이제 관우가 네. 형주 이제 도둑으로 있을 때 네, 네. 송권이 이제 그 제의를 했습니다. 네. 자기 그 딸하고 이제 결혼. 아, 혼사. 일종의 화친. 예. 네. 좀 친하게 지내자.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원화라는 계속 형주에서 유비가 불법 점거하고 있었던 형주를 네. 돌려받고 싶어 했어요. 네, 네. 연희 기준으로 해서. 네.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관우가 계속 그 민감해. 원화라 쪽에 민감해. 왜냐면 히히 웃으면서 와도 이 새끼들 나중에 또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 가지고 혼사 얘기가 딱 나오니까 네. 어떻게 호랑이 새끼가 관우의 딸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쥐새끼 어? 랑 결혼을 시키냐. 그래서 한나라 수장인데 그건 너무 좀 그래서 노숙한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노숙 자네랑 엄청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져서 네. 목은 안 뵐 거니까 제갈근이었나? 제갈근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네. 안 죽일 테니까 빨리 가라고. 아 그런 식으로 푸대져 버렸어요. 저 골라보세요 먼저 이번에.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갑분사. 저도요. 갑분사. 우리가 좀 갑분사를 싫어해. 저기에 지금 써 있잖아 정색이라고. 정색하면 피곤해져. 그리고 저 악플을 저 정도로 예술적으로 쓰잖아. 그럼 사람들이 약간 재밌어하면서 야 딜 미터기 터지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약간 저거는 약간 위트가 있어. 저런 악 저 정도까지 경지에 올라가면. 그리고 이런 말 있어요. 응?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까요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명답이 하나가 있었어.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네가 뭐 하려고 그냥 나를 막 되게 열받게 하면 가만히 냅둬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딴 데 가서 맞아주고. 지가 맞을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손을 안 써도 걔는 알아서 자기가 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둬. 얘는 안 건드려서 누군가에게 맞아주고. 예형처럼. 예형처럼. 그래요. 좀 그런 느낌? 얘는 그냥 정색하니까 그냥 다툼이 좀 있는다면 이게 원한을 산다고 해야 될까? 네네네. 얘는 알아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요. 그래요. 저는 관우 쪽으로. 그래, 그 애는 건드리는 거 아니지. 그렇죠. 그래, 우리 또 이제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조비. 아, 그냥 조비.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불렸어요 삼국지 할 때. 네. 근데 조비 쪽은 제가 사실은 삼국지 볼 때 네.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네. 대충 봤어요. 그래가지고 조비의 1화 정도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삼국지 매니아들 사이에서 사이코패스로 통하는 건 알아요. 저는 그 1화 좋아해요. 조비 조식 그 칠보시. 네. 콩깍지를 태워 콩을 네. 삶는다. 그 1화 좋아해요. 그 일곱 발자국 갈 때까지 네. 칠을 완성해라. 네. 조식 네. 갈굴 때. 네네. 그 얘기 있었죠. 그냥 조비랑 술 취해 주정 부리는 노년의 송권. 근데 이거는 술 취해 주정 부리는 노년의 송권을 이길 수가 없지 않나? 이거는 어떤 주정을 부리죠? 이것도 제가 뒤에는 모르는데 네. 이게 악명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악명이 훨씬 세요. 이건 거의 그냥 나라 막아라 먹을 정도의 수준이고 그 정도예요? 뒤에 후계자 선정도 아마 거지같이 했을 거예요. 송권이. 그래가지고 그 손호였나? 아무튼 걔가 완전 개차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 송권이 항상 초반에는 되게 명석하고 나라 운영을 잘하고 막 그렇게 묘사가 되다가 뒤에가 같은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뀐대요. 왜지? 망 너무 많이 들었나? 그리고 이제 조비는 사실은 조비가 있을 때 나라가 강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조기침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조비는 그냥 성질 좀 들었는데 우금 그 비아냥 거려서 자살하게 한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자살하게 했어요? 우금이 이제 관우한테 항복하고 네. 목숨을 구함 당하고 네. 관우가 이제 털리면서 감옥에 갇혀도 우금이 위나라로 송환됐어요. 풀려나서. 근데 이제 우금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엄청 먹고 그 노장인데. 그렇죠. 그 항복을 해가지고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했다는 것 때문에. 항복을 해?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만큼의 커리어를 쌓았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 오점이 생겨가지고. 와우.
그 조비가 비아냥 됐어. 그래가지고 우금이 화병으로 죽었어. 자살이 아닌가 화병이었을 거야. 저는 아, 조조 무덤에 우금 항복한 그림을 그려놔서 우금이 보고 화병으로 죽었나? 그림으로 그렸다고요? 아니면은 그 뭐였더라? 그 수치심에 참을 수 없어서 자살했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아니 그건 평소에 약간 좀 고가없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 근데 조비는 가능하다 이거지. 아... 얘는 원래 좀 이상한 놈이니까. 이상한 놈이니까? 아저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조비인데?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금이 항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까지는 막 엄청 잘 싸우고 완전 명장인데 네. 항복한 이유가 먹어서 응원하자. 포로가 돼서 네. 식량 먹으면서 먹어서 응원하자. 아, 관우 쪽 식량 먹으면서 포로가 돼서. 그게 진짜 작전이었어? 그럴 수도 있다는 이프 스토리가 있었어요. 아. 그 사람들 그냥 삼국지 매니아들끼리. 아 그래요? 그거 좀 웃기네. 그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금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천재지변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휘하의 병사들 살리려고 네. 끝까지 항전하면 다 죽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막 아닌 스토리로 갈라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슈피겔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못 고르겠는데요. 이거 저도 이게 일화를 잘 몰라서. 둘 다 이거 쓰고 있네요. 면류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둘 다 이제 왕 됐을 때는. 조비는 황제 됐죠? 아닌가? 근데 그 만약에 그럼 둘 다 왕. 아 송관도 황제 됐지. 둘 다 왕이니까 어디에 임관하고 싶어요? 위나라. 아 위나라. 요는 빼야 돼요 삼국지에서. 그냥 삼국지가 그 모양이 이뻐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럼 이국지야 원래? 그냥 촉위 아, 그냥 대결이 촉위지야 그냥 원래 위촉지죠 위촉지, 위촉지? 사실은 그러면 나 조비 조비 아니 조비 쪽에 갈 송관? 거니까 송관 아. 송관 송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일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올라가고 자 다음 안 나오네. 자 읽어주세요. 글을 몰라서 모든 공문서를 다 읽어줘야 아, 피곤해, 되는 피곤해. 왕평대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 아, 피곤해 피곤해. 왕평은 아, 실제로 예. 사서에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요? 까막눈이다. 어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시대에도 네. 성룡님이 네.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아. 그래서 대본을 못 읽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다 읽어준 거지. 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거를 막 울면서 그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한창 인기 많을 때. 아. 예. 그래서 왕평은 실무에 강했지만 네. 까막눈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넣은 것 같아요. 피곤한 친구. 옆에서는 계속 설명해줘야 돼. 아니 어떻게 글을 모르는데 장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또 일을 잘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 요거 알아요. 시를 썼잖아요. 내 동작대를 지어서 대교와 소교를 데려다 놓고 어? 즐기겠다. 뭐 이런 미친 시를 썼잖아. 그때 당시 이미 그 어떤 권력자의 아내인데 네. 그 탐내는 그 시를 썼다고 이제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게 근데 안 썼는데. 네. 제갈량이 썼다고 네. 지가 즉석에서 지었을 거예요. 그 시를. 제갈량이요? 제가 아, 열받게 그래. 하려고? 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주유가 끝까지 이제 원래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주유가 이제 주전파였지만 네. 그 다 이제 그 제갈량이 와가지고 이제 1대 다로 그 랩 배틀 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때 이제 주유를 흔들어 놓으려고 주유가 네. 이제 그 발언권이 묵직하니까 네. 조조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하던데요. 즉석에서 지가 만들어서 한 거야. 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주작이야? 아니면은 그거. 조조가 다른 걸 썼는데 그거를 호도해 가지고 아. 느끼 그 뜻을 바꿔 가지고 제가 의견은 그대로 넣고 제가 잘하는 짓인데요, 저런 거. 허허. 근데 이미 조조는 행동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아, 그렇죠. 그 장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장제가 그 작은 아버지였나? 아무튼 장수의 작은 아버지 처를 일단 그 탐했고 네. 뭐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개 있습니다. 추씨 그리고 뭐 원담의
아니 원희의 부인 견씨 뭐 네. 조비한테 뭐 넘겨줬었나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일화들이 좀 많아요. 탐내해. 색정광이야 색정광. 왕평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이런 수가 친구는 없지.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가 없이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해 줘줘. 이건 감당을 못해요. 자 다음. 어릴 적 장난 좀 친 걸 20년간 기억했다가 동창회에서 꼽주는 아, 법정. 미친놈이죠. 법정이란 캐릭터는 네. 실제로 그 정군사한 전투 했을 때 그 네. 한중 전투 했을 때 그 승리의 그 1등 공신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뛰어난 그 책략가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단명했어요. 왜요? 그냥? 그냥. 네. 그냥 단명했어. 저게 어떤 일화예요? 꼽준다는 게? 법정의 캐릭터가 이거였어요. 다 기억해. 사소한 은원을 다 기억하네. 그러니까 잘해주면 잘해준 것도 기억해. 아, 근데 그것도... 피곤한 성격이야. 근데 아, 다만 까먹질 않는다. 내로남불은 아닌데 아, 잘해주면 아. 사소한 것도 기억했다가 갚고 못해준 것도 사소한 것도 기억했다가 반드시 복수해. 피곤한 스타일. 그때 정확히 기억해. 막 15년 전에 내가 줄 서 있었는데 네가 먼저 받았잖아. 어. 막 이런 뭐 이런 식이야? 갑자기. 어.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날 때려. 이렇게 때려. 왜 때려 이거? 네가 20년 전에 급식 먹을 때 만두 내 거 한 개 가져갔잖아. 말 난 가져가라고도 말 안 했는데 내 만두 하나 가져갔잖아. 갑자기. 피곤한 스타일. 옆에 듣기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이 전풍은 그 원소 밑에 있을 때 삼국지를 읽으면은 네. 그 조언 성공 그 적중률 네. 미래 적중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전풍이에요. 그다음이 저수예요. 삼국지대에서 아, 그 뭔가 모사진에서. 어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삼국지 그 일 터지기 전에 얘가 조언을 하고 터지고 나서 보면 얘 말대로 돼 있어요. 근데 얘 말을 안 들어 원소가. 그래서 보는 내내 속이 터져. 아,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알잖아. 근데 얘 말을 왜 안 듣냐? 팩트 폭격이야. 아. 되게 이쁘게 말을 안 해. 말을 안 예쁘게 하는. 같은 말도 밉게. 아. 그러니까 듣기 싫게 말해. 그래가지고 감옥 가요. 근데 얘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감옥에 딱 있었다가 갇혔다가 조조가 이겨가지고 딱 풀려나. 아 얘는 풀린다는 게 아니다. 원소한테 미움받아서 감옥에서 죽어요. 풀려나는 거는 누구였지? 저수였나? 근데 저수도 항복 안 한다고 해서 목 자르고. 이거 그거구나. 내가 풍이 형이 만화를 그리게 하려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이 형 올해 만화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어. 그런 것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더 열받아. 그러니까 그 진림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야. 진림은 없는 거 반죽해가지고 열받게 하는 반면에 얘는 오히려 진짜를 말해가지고 더 기분 나빠.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뭐가 더 얘 피곤하게 하는데 얘가 더 짜증날 것 같긴 해. 전풍이. 듣기나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얘를 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게임 좆도 못하면서 내고 랩업이라고요. 그걸 랩업하고 내냐고. 게임 개 못하네. 아, 전장할 때. 아 저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 알아. 아 아는데 능지 막이다 갑자기. 어. 아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 알아. 내가 나중에 보니까 실수야. 근데, 투수네 그냥. 어. 투수. 요거 이거 기분 나쁘죠. 예. 그래요. 법정도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요. 법정 근데 좋은 것도 기억한다며. 네. 그러면 전풍인데. 저는 전풍. 나도 전풍 할게요.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열받아. 맞아서 네. 열받는 거지. 그죠. 자 가만히 있는데 너는 반고래상이야 라며 갈구는 제갈량. 네. 일화가 있죠. 네. 위원. 네 위원의 사건. 네. 위원이 이제 항복을 했어요. 네네. 그 형주 남 사군 형주 남부에 있는 사군에서 이제
장사에 있었는데, 아, 장사가 아니고 뭐 어디지? 장사 맞다. 장사에 있었는데 네. 항복을 했어요. 네. 그 한현을 그 목을 자르고 네. 항복을 했는데 뒷골에서 피 안 흘리고 항복을 해서 딱 갖다 붙였는데 갑자기 이자는 신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신할 상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그 말을 안 했으면 배신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열받아서 배신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어 예언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탁이 다 그래. 맞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거를 피하려고 막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영향을 줘. 그걸 피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영향을 줘서 그게 만들어져.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말지. 자,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걸 사사건건 반대하는 장소. 장소는 이제 불편러예요. 보면. 보면은 장소가 되게 좀 짜증나는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유비의 편이에요. 이미 연희를 보면. 네. 그러면 장소가 일단 화친을 하자고 네. 위 그러니까 항복을 하자는 거였죠. 그렇죠. 위에 항복을 하자고도 하고 뭐만 하면 계속 튀어나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웃긴 거는 그 손견이 죽으면서 네. 밖에 일은 주유와 안에 일은 장소와 맞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덜 받아.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소설 읽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반대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 꼭. 그렇죠. 열받아. 투수가 된 장소. 뭐 근데 장소가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장소는 결과론적인 거지만. 장소는 채팅에다가 물음표 많이 쓸 듯이를. 갈고리. 갈고리 찍는 거. 장소가 이제 그런 캐릭터. 그리고 이제 그 강동의 그 두 명의 현자가 있어서 장소랑 장괭이 같이 이제 영입이 되거든요. 네. 그 손견 쪽으로. 네네. 그래서 강동 이장이라고 불렸죠. 근데 네. 장소는 나오는데 장괭은 안 나와. 왜요? 몰라요. 소설에. 그래가지고 전투삼국지 네. 삼국 전투기에 네. 최훈 작가님은 장소를 이중인격이라고 표현했어요. 장괭과 장소가 한 사람. 오, 그래서 신박하네. 그게 만화 캐릭터로 표현했는데 슬램덩크 그 안 감독님 그 네. 화났을 때 모습하고 아 아무에 오나할 때 모습하고 그렇게 두 개로 표현했었어요. 저는요 장소요. 장소. 그러니까 장소가 좀 더 불편해요. 왜냐면은 짜증나. 저 왼쪽은 너랑 그냥 비슷해. 나 가만히 있는데 아, 맨날 견딜만해요? 맨날 뭐 촉새니 뭐니 견딜만해요? 왼쪽 견딜만해. 저 재밌어 저거는. 어, 그럼 나는 형 열받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하는 거 무조건 사사건건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게 극혐이라고요. 아, 내가 잘못 짚었네. 그러니까 형 열받게 하려면 그렇죠. 내가 이 정도는 열 안 받는다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면 열받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사사건건 반대하는 장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고대상 저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개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반고대상이야. 아, 반고대상 1위의 상 뭐 이런 거. 그 채팅창에는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자 다음. 여섯 번째 얻어 터졌는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맹회. 아, 피곤할 스타일. 타짜에 나올 것 같아 왠지. 네. 그다음. 그다음 내 능력을 의심하고 꼰대짓 하는 정보. 저 미묘한 고개 각도 좀 봐. 아 이게 갸우뚱. 어. 갸우뚱. 뭐, 신용을 못해 지금. 어 갸우뚱. 한 3도 돌아갔어 그러니까. 지금. 맹액은 뭐 칠종칠금의 고사에서 나오죠. 네. 어 제갈량이 이제 그 북벌하기 전에. 네. 후방을 탄탄히 해둬야 된다고 해서 근심을 제거한다고 이민족 토벌을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제 남만족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네. 바로 잡았는데 목을 따거나 뭐 그렇게 뭐 하지 않고 네. 진심으로 항복할 때까지 계속 풀어줘요. 그게 7번이 됐었어요. 네. 7번 풀어놓고 7번 잡아가지고 맹액이 진심으로 그때는 감화돼서 네.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풀려놨으면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네. 기회를 많이 줬는데 나는 네. 더 이상 뭐 대적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방을 안정시키고 이제 북벌을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만두도 여기서 나왔죠. 만두도 그 남만 내려갈 때 그 위수에서 네. 그 사람 목을 10개를 따가지고
강물에다 뿌려야지 네. 그 급류가 진정이 된다는 그 전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갈량이 10명 그 무고한 희생자를 내기 싫다. 네. 그래서 대가리 모양으로 그 안에다가 고기 소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나중에 만두가 됐다. 이런. 그렇죠. 이런. 남만의 그 만짱가 봐. 그럼 머리 두 자에. 아, 그 맞죠. 그런 거.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갈량은 맹액을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 7번 풀었다가 다시 잡으면서 그 네. 과정에서 100명이 뭐야? 무수히 많은 인명이 살. 거기 희생됐거든요. 그 등갑분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태워 죽였거든요. 네. 그래놓고 100명 죽이기 싫어가지고 그때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제갈량 수명이 좀 줄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벌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네. 그 제갈량이 등갑군 다 태워 죽이면서 네. 나는 분명히 인륜을 그 저버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소설적으로 이제 뒤에 복선을 깐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오래 살길 바라면 미친놈이지. 근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칠종칠금은 사실, 그, 저기 뭐, 베트남 쪽이고, 그쪽 예. 사람들의 어떤 불굴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봤거든요. 아, 베트남 쪽이, 예.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깡이 엄청 세대요. 그니까요. 베트남 사람들. 월남에서도, 저기 월남전에서도 이겼잖아. 그냥 아니면 아닌 거야. 그니까. 러 미국도 못 이겼어. 아주 걔네는 어떻게 게릴라전을 어떻게 했냐면 미국하고 싸울 때 그 네. 마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군이 딱 가요. 네. 그 막 엄청나게 막 험지 통해가지고 막 정글 통해가지고 오면은 마을이야. 그럼 마을이구나 민간이구나 지나가면은 민간 속에 숨어가지고 막 갈겨. 그럼 다 죽어. 그러면 이제 미군이 어떻게 하냐면은 못 믿는 거야 민간인들을. 그렇죠. 민간이 학살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죠. 여러 비난을 하는 거야. 그렇죠. 다른 나라들. 그럼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막 고엽제 뿌리고 막 난리 났어. 소위탄 막 네이팜탄 터져 다 태우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자꾸 게릴라 쪽으로 가니까 미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그게 아마 최초로 진 전쟁 아니야? 그렇죠. 미국이 철수한 게 뭐 사실상 그게 뭐 유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그게 있대. 뭐 자부심 같은 게 있대. 아, 외세. 아, 아마 징기스칸 때도 막아냈을 거예요. 베트남이. 그래서 그거를 칠종칠금을 그렇게 해석하는 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는 못 막았어요. 그 뭐죠? 그 서양 세력들이 그때 막 제국주의 막 번질 때. 대항해 시대 때. 프랑스. 네. 프랑스는 못 막았어.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프랑스 지배를 받아가지고 양식 같은 게 좀 프랑스 양식. 아 그래서 그 프랑스 건물 나오는 게 그 알포인트 그 영화잖아. 프랑스 건물 나오잖아. 맞아. 정보는 뭐예요? 정보는 이제 적벽 대전 할 때 주유가 네. 총사령관이고 정보가 부사령관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보라 하면 송견 때부터 있었던 개국공신이란 말이죠. 네. 손견과 항상 막 세트로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당 정보 황계 아. 또 누구지 조무 있어 이렇게 묶여요. 네. 항상 시리즈로 네. 그때부터 종군을 했던 사람인데 적벽대전 나라의 국운을 걸고 싸우는 큰 전쟁에서 네. 전투에서 정보가 총사령관이 아니고 주유가 됐어요. 새파랗게 어른 아. 그러니까 한 세대 전이 다음 세대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 노장들이 안 따랐죠 처음에 주유를. 그럴 수 있어. 그 얘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꼰대네. 그 막 연공설 따지는.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는 좀 이게 좀 과도하게 꼰대 짓을 하는 정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요. 맹획. 맹획 쪽을 고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거를 이제 우리 지금 현대로 해석을 하면 네. 주식이나 그 잘못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도박 같은 거 스포츠 토토 이번에는 할 수 딸 수 있다. 아 이번에 확실해. 아. 딱 그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좀 불안. 다 말아먹어. 다 말아먹어. 네. 그래 막 어떻게 되면 실제로. 막 목록대왕 해가지고 옆에 부족까지 다 끌어들여 빨려들게
그러니까 다 망하게. 지만 망하면 목록 대왕 죽었지, 타사 대왕 죽었지, 올돌골 죽었지. 그러니까요. 다 빨아들여. 그러니까 친척 돈 다 빌려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야 지금. 어떤 저 일러스트도 예를 들어서 롤 있죠. 네. 맹획이 타사 대왕, 목록 대왕, 올돌골, 또 누구 있죠? 뭐 맹우 이렇게 해가지고 네. 5인 큐를 돌려요. 근데 얘가 개 못해. 네. 지 때문에 지고 있어. 네. 근데 야 써렌 치고 다음 판 하자 했는데 안 쳐. 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15분 써렌 하면 끝나는 거를 40분 게임을 해. 이 새끼 때문에. 존나 능욕당하면서. 타사 대왕 그냥 지지 치자고 이러는데 써렌 치자고도 안 쳐. 지 때문에 지는데 심지어. 근데 정보 같은 분은 처음에는 저던데 내가 내 능력을 증명을 하잖아. 그럼 결국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서 역사적으로 뭐 인정을 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맹맹을 고르겠습니다. 40분을 끌고 갈 수 있냐 했는데 농락하면서. 상당히 농락하면서 할 수 있어요. 계속. 자 그러면은 맹맹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와 닭갈비를 먹다가 갑자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양수. 일단 고사가 있죠. 네.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는 통수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여포가 예, 예. 뭐 동탁 밑에 있을 때 뭐 예. 동탁을 이제 죽이면서 이제 통수를 한번 치고 그러니까요. 뭐 유비랑 있을 때 그 유비 그 밀어내고 서주 점거했던 사건이나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닭갈비는 뭐 설명을 해주시죠. 걔를 그 어느 전투였죠 이게? 이게 한중 전투였어요. 아, 한중 전투 때 이제 이렇게 공방이 계속 되다가 그때가 이제 네. 조조 올스타, 유비 올스타. 네. 그동안 소설에서 나왔던 각 네. 측의 올스타들이 총동원되는 진짜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지. 그래서 하우돈이 이제 조조한테 오늘 밤 암호가 어떻게 되냐고 여쭈러 갔는데 네. 조조가 이제 닭 저녁으로 먹은 닭갈비를 보면서 혼자말로 개륵이다 개륵 이랬는데 그 얘기를 양수가 전해 듣고 아이고 야 이거 철수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철수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닭갈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발라먹기에는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주군의 심리 상태다. 이 한중이라는 것이 네. 취하기에는 희생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이것은 네. 철수를 이미 마음에 먹었다. 이것이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먹어봤자 뭐 실익이 없을 테니 네. 뭐 갈 것이다. 그렇죠. 수고로움에 비해서 뭐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호들갑을 떨었죠. 그렇죠. 호들갑을 떨. 그래서 조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심리를 맞춰서. 그러니까. 맞췄는데 맞춘 건 맞춘 거고 기분은 나쁘지. 기분도 나쁘고 예. 자기가 말해서 철수하라고 해야지 철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얘가 자꾸 중간에서 나서면은 너무나 권위가 떨어지고 특히 이제 전쟁 중에서는 알잖아요. 네. 딱 상명하고 탁탁탁 위에서 딱딱탁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죠. 흐리게 하잖아. 쳤어요. 그래서 얘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어떤 통찰을 봐주시겠지? 봐주셔서 한 것 같아. 중이 쓰겠지. 응. 근데 아니었어. 근데 전혀 아니었어. 그러니까 10만 오바하면 됐는데 60을 오바했어. 그러니까 그 이거를 철수 준비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네.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하면 됐는데 꼭 설레발을 쳐가지고 막 그 군장을 싸고 있으니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조조가 계륵이라 함은 네. 아깝지만 먹고 싶기는 하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새끼 때문에 사이가 다 떨어져서 설레발 쳐가지고 그 신탁 아까 말씀하셨죠 신탁처럼 그러네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재수 없는 소리 해가지고. 근데 여포 통수는 어때요? 여포 통수는 피곤하죠. 통수 치는 친구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통수 정도가 아니잖아 동탁은. 뒤지었잖아. 그지. 지금 여포가 지도자만 치면은 1킬 1데스 자기도 죽었기 때문에 1킬 네. 1데스 정도 되죠. 아빠가 셋이야. 아빠가 셋이고 아빠 죽었으니까 2킬 1데스죠. 아빠 저 정도면 아빠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아빠 모으는 사람. 아빠 수집가 컬렉터. 네. 현대의 양수는 어... 야 뭔 볶음밥이야. 이거 뭐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 뭐 볶음밥이야. 현대 양수. 침착맨님 제갈량 나오면 석병팔진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석병팔진 뭔지 몰라요. 닭갈비 먹다가 갑자기 집에 갈 준비하고 있는 양수. 아, 볶음밥 안 먹고 볶아 먹어야 되는데 다 먹고 국물에. 아. 닭갈비 먹다가 볶음밥 안 먹고 가. 아, 그거 안 되지. 피곤했어요. 볶음밥은 먹어야지. 피곤했어요. 근데 저는요. 무게감이 여포를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포는 정말 열받죠. 통수 맞는 건 정말 열받는 거고, 양수 같은 분은 저게 이제 망한 건데 저게 사실 어떤 센스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심기를 건드려서 그런 거잖아. 저게 평소에는 잘 발효가 되면은 되게 센스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포텐이 있죠. 여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극혐이기 때문에 또 극혐 삼국지라서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죽은 공명에 놀라 도망치고 안 놀란 척하는 사마이와 짜증내면서 내일까지 전부대 군복 흰색으로 통일하라는 장비. 아, 사마이는 이제 뱃사공이죠. 호들갑 안 떨려고 호들갑더라. 아, 안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안 놀란 척하면서 호들갑더라. 하나도 안 놀랐어요. 근데 찢었어. 그래서 찢었대. 안 놀란 척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극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는 뭐 귀엽죠, 이런 거. 근데 짜증내면서 내일까지 전부대 군복 흰색으로 통일해. 이거는 아시죠? 일화. 아시죠. 장관과 거죠. 범달이라는 이제 부하가 있었는데, 이 전투는 관우 형님의 어떤 복수전이다. 그래서 그분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복 컨셉으로 가자. 그래서 군기와 뭐 갑옷 이런 걸 다 흰색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하루 준다.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존나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오지게 맞았어요. 아니, 매를 맞을 게 두려워서 죽였죠. 예. 평소에 장비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를 이제 암살하고 이제 오나라로 도망갔죠. 이때 당시 이제 관우가 죽고 나서 장비가 너무 그 복수전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었죠. 스킨충이래. 스킨충. 진짜 피곤하죠, 스킨충. 피곤하죠. 네. 스킨충 이건 그냥 올라가야죠. 스킨충이 스킨충 올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 못 가게 막는 전위대 고백 받아줄 듯 어장관리하는 조선. 진짜 이게 삼국지 캐릭터가 확실하네요. 이게 그러네요.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 못 가게 막는 전위. 이거는 이제 그 완에서 장수가 이제 그 가우의 그 계책을 받아들여서 급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조가 멍하니 그 안심하고 있을 때 호거한테 시켜가지고 전위의 쌍철극을 훔쳐가게 해요. 네.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전위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없어. 쌍철극이 이게 전용 무기인데. 그래서 전용 무기 없는 상태에서 막 나갔어. 일단 갑옷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이제 그 조조를 지키려고 막 싸우다가 못 지나가게 막으려고 하다가 화살을 엄청 많이 맞아서 고슴도치가 돼서 선체로 죽었어. 이게 여기서 나왔어. 선체로 죽었어. 그래서 되게 비장하게 항상 나오거든요. 삼국지 그 창작물에서. 맞아요. 근데 악진이라는 캐릭터는 또 비슷하게 죽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악진은 그렇게 해서 죽진 않았는데 막 되게 상처가 많은 그 이미지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 막 그 아래서부터 막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온 캐릭터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그 막 이렇게 상처 많은 스타일. 그 오나라에는 주태가 있고. 전이 멋있는데요? 근데 화장실 못 가게 그런 식으로. 아, 악래 전이 이거라서. 아, 악래. 악래가 삼국시대 전에 있었던 영장이에요. 악래가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조조가 나의 악래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별칭이 악래인 거야. 아, 별칭이구나. 그러니까 형한테 마치 뭐 예를 들면은 유명한 뭐 스킨헤드가 있었나요? 뭐 율브린너나. 어, 형한테 아 형은 나의 율브린너예요. 제림이다. 아, 뭐 그 율브린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악래다 악래다. 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고백 받아줄 듯 어장 관리하는 조선. 조선이 이제 그 연안계로. 네. 그 미인계. 그쵸. 네. 동탁과 여포를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서 이제 애타게 해가지고 둘이 분란을 만들었죠. 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자꾸 막 어장 관리를 해가지고. 으아아님, 백비통화 감사합니다. 주펄, 당신은 저의 조춘이에요.
아, 쌍라이트요? 아, 멋있지. 쌍 조추는 그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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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의 김유행이 아. 되어줬으면 좋겠어. 아, 형은 제 조춘이 됐으면 좋겠어. 넌 나의 김유행이 되고 있지. 김유행 가로치고 진. 진유행. 저는 요거 나는 얘가 너무 싫을 것 같아. 저거는 진짜 막 급해 죽겠는데 막 결스 막 무조건 못 지나가게 안 된다고. 저거는 안 되죠. 갑자기 발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빵 찍으면서 여기 파여가지고 못 지나가게 딱 막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뿌리 내려가지고 발. 전이죠. 네. 이건 전이. 전이 쪽으로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선 일러스트 너무 예쁘다. 제가 그 화장실 못 참거든요. 자, 일주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수작업으로 만들어 오라는 주유대 예전에 조금 도와준 걸로 계속 뇌절하던 허유. 아, 뇌절한데. 일화가 있죠. 뭐 주유는 아시죠? 주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제갈량의 어떤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적벽대전 때 예. 10만 개를 만들어 와서 화살을 못 만들어 오면은 저기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목을 베겠다고 했는데 제갈량이 열흘은 너무 길지 않소. 전쟁 중인데 사흘 안에 가져오겠소. 안개 속에서 이제 집더미로 덮인 배들을 배들로 이제 허장성세 막 북을 치고 해서 조조가 이제 안 보이는 상황에서 활을 엄청 쏴가지고 거기에 활이 엄청 꽂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세보니까 10만 개가 훌쩍 넘었다. 아, 다 뽑았더니 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채팅창에 뭐 불화살 쏘면 막 이렇게 있죠. 네. 한창 그 옛날 뭐 동화나 뭐 삼국지기나 이런 걸 패러디하는 트라우마 스타일의 만화들이 많았어요. 네. 뭐 와탕카 트라우마 뭐 또 뭐 있었죠. 아무튼 그런 유구의 만화가 많았죠. 많았는데 거기서 네. 패러디를 많이 했죠. 네. 불화살을 쏴. 막 제갈량이 걱정 마시오 해서 딱 하는데 불화살이 막 날라. 그런 비틀기 뒤에 거기서 많이 나왔었어요. 자. 허유는 어떤 얘기죠? 허유는 그 허유가 원소의 모사인데 네. 그 조조한테 귀순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원소의 그 군량고 위치를 부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군량고 위치를 불어가지고 관도대전을 엄청나게 그 성공을 해요. 이겨요. 아, 오소. 네. 거기에 화공을 공격하죠. 오소의 그 식량고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네네. 전쟁이 확 기울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 네네네. 공신이에요. 네네. 근데 조조랑 이제 막역했던 사이였어요. 옛날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가지고 갈 때마다 맨날 설치는 거야. 나 때문에 전쟁인 거 알지? 야, 나 그때 내가 그 식량고 위치 안 알려줬으면 니네 다 지금쯤 그 졌을 계획이야. 어? 야, 니네, 야, 너 살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때 말해서 그런 거야. 아, 생생맨이네. 개생생을 내는 거야. 아. 그래서 막 허저한테도 깝쳤어요. 허저한테도? 어. 그래서 따였어요. 저렇게 일러스트를 그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떤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겠네. 야, 들어봐. 야, 들어봐. 야, 내가 그때 이거 알지. 이렇게. 이 느낌. 나를 가르치는 거잖아. 이거 네. 아니었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삼국지 인물들 정말 실망이 크네요. 정실크님. 45개월 구독. 와, 고맙습니다. 45개월 구독. 곧 있으면 4년 구독이시네. 엄지손가락에 보이는 저 자신감. 허유. 이거는요, 저는 허유예요. 왜냐면 주류는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 시킬 때 굉장히 무리한 양을 시키는 사람들이 애초에 저걸 해오라는 기대 저 사람도 저걸 해오라는 생각은 사실 없지 않아요? 그냥 얘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그런 걸 보려고 내리는 미션 아니야? 저런 거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주유는 괜찮다? 허유에 비해서? 허유에 비해서 나는 저거 생색은 뇌절 미쳐버릴 것 같아? 일단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허유가 삼국지 그 매체에서 어떤 매체는 허유를 되게 전풍보다 더 윗급으로 그 묘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되게 통찰력 있는 근데 실망해서 결국 조조 쪽으로 가서 귀순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삼국이 그렇다고 하고. 주유도 근데 모르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허유가 더 극혐이에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 야 옛날에 내가 알지? 야 어때 잘 살아? 내가 그 해준 걸로? 이 친구한테 뭐 받으면 안 돼.
뇌절하거든. 절대 안 돼. 뇌절해. 뇌절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어휴. 자, 다음. 분명 가벼운 분명 가벼운 두통 같은데 뇌수술 해야 한다고 우기는 화타대. 어머니 드린다고 가져온 귤을 혼자 먹는 육적. 아. 아니, 일러스트가 그 네. 유명한 진짜 고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나 봐. 예, 네, 그 삼국지 한 13부터는, 12, 13부터는 어떤 일화 같은 게 항상 같이 나와요. 아, 아, 아. 이건 육적 아니에요? 아니, 왼쪽이죠. 핫하죠, 저는. 제가 봤을 때 핫하 같은데. 왜냐면은, 이 조조 에피소드거든요. 네. 조조가 이제 계속 두통이 있었어요. 네. 옛날부터 심한 두통.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약을 먹으면은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고 네. 근본을 제거하려면은 이 병의 근원은 수술로 도려내야 된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 뇌 수술을 해야 돼. 의사 입장에서 맞는 말이잖아. 뇌 수술을 뇌 이거 도려내야 된다. 근데 네. 소설에서는 그랬지만 네. 여기서 이제 적힌 워딩대로 보면은 과잉 진료.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아...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아... 그 몰아가는 느낌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네. 어머니 드린다고 귤 가져오는 거 이제 육적 이때 원술이었죠. 원술이 이제 귤 이거 가져가니까 귀엽다고 네. 효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술 일화가 네. 다 험악한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유일하게 원술이었던 인간적인 면이에요. 아... 되게 훈훈한 일화는 이거 하나예요. 원술에 관련된. 육적. 이거는 둘 다 글쎄 너무 소프트하다 이거는 둘 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어머니 드린다고 귤 가져와서 혼자 먹는 거 뭐 그렇게 뭐 흠은 아니잖아요. 그땐 귤이 엄청 귀했겠죠? 아 귤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술이면은 저 북쪽 아니에요? 그 원소고 원술은 회남 지역이니까 아, 서주 좀 아래 그 오나라 있는 그쪽. 아 그쪽이에요? 네. 수춘 남양 뭐 이렇게. 뇌수술 하기 싫은데 우긴다고? 근데 그래야 낫는 거잖아.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교통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을 때 별로 안 아파. 근데 수술해야 된다고. 아 가벼워. 가벼운데. 그거랑 이거는 귤은 한 어느 정도 값어치로 드는 게 좋을까요? 한 10만 원짜리. 아. 갑자기 딴 사람 핑계 대고 엄마 뭐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나 줄 수 없어 해서 가져갔는데 지가 쓰고 있는 게 발각됐어. 그 정도로 교통 정리를 하자. 아, 그거 귀엽네. 그냥 그러면 화타로 가죠. 근데 10만 원짜리 좀 은근히 센데. 리담 456 아니 약간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냥 아 진짜 먹고 싶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싶었을 것 같냐. 한우 정도로. 한우 플러스 투뿔. 네. 투뿔 한우. 네. 아 그럼 뭐. 가져가 뭐 그래 누가 가져가든 뭐 먹으면 된다. 네. 이게 더 짜증날 것 같잖아요. 그거 다 컴퓨터에서 그래. 수술해야 된다는 사람보다 이거 다 컴퓨터에서 그래. 너 지금 두통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거 밀가루 먹어서 그래. 핫타로 갈까요, 그러면? 어. 핫타. 뇌 수술해야 된다고 네. 자꾸 우기는. 자, 다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눈 아프다고 병간에는 하후도인데 길거리에 가래침을 찍 하고 뱉으며 노려보는 감염. 보호막을 쓴 꼬마 로봇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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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우도는 아프다고 할 자격 있지 않나요? 아 저거는 진짜 아플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아프대요. 그러니까 환상통이라는 게 있대. 만약에 팔이 절단되잖아. 아. 팔이 없잖아. 네. 근데 그 팔이 아프대. 아. 그럴 수 내가 있어. 그렇게 인지. 예, 예, 예. 저도 이것도 들었어요. 눈이 한쪽이 이제 그 시력이 상실하면 이쪽도 점점 시력이 낮아진대요. 빠른 속도로. 맞아. 궁예 연기하실 때 김영철 배우님이 시력이 진짜 안 좋아졌대요. 아 이걸 가려서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던데. 그리고 길거리 가득 침찍하며, 저거는 이제 감령이 해적 출신이라서 저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껄렁껄렁한. 깡패 이미지. 만나기 싫어. 그거는 감령이지. 하우도는 인정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냥 하우돈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캐릭터, 나랑 같은 팀원인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요령 피워. 이거는 길 가다가 자꾸 시비 거는 사람.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내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오니까 하우돈 쪽이 좀 싫은 거 아닌가? 존크나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침뱉는 건 관우 관련 일화를 봐야 된대요. 아, 이거 제가 모르는 일화가 있었나 봐요. 관우 감령 가르침 하면 뭐 나와요? 관우 여 감령 감령 가르침. 아, 침을 뱉었. 잠깐만요. 여기 있다. 관우한테 침 뱉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침을 뱉은, 이건 나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 그냥 침이 뱉고 싶었나? 저는 자꾸 일 있는데 하는 하우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꾸 그 조별가지고 내가 막 다 떠맡아야 되는 느낌에.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냥 내가 다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임했었어. 그냥 다른 사람이 믿진 않았어, 다른 사람의 실력을. 그래서 그냥 병가에 내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감령은 설정을 들어갈게요, 디테일하게. 하루에 5번은 봐요. 아, 3번은 봐요, 만약에. 지나가면서 계속. 근데 계속 날 노려보면서 침을 뱉어. 나는 내가 맞을 듯 말 듯. 난 노려보는 건 상관없는데 침을 뱉는 게 너무 싫어. 담배 피면서 막. 그리고 그 소리도 들어야 돼. 우와. 아, 깊은 데서 이렇게 우와. 그, 아, 너무 싫은데요, 나는. 세 번은 만나야 돼, 하루에. 근데 이쪽은 내가 피곤해져. 그리고 침이 늘어져, 이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져. 뭐죠? 그 영화. 뭐야? 그 마동석 아저씨 나온 영화. 어떤 거죠? 그 히트친 거. 범죄도시. 범죄도시 독사가. 늘어지게 침뱉잖아요. 그렇게 뱉어. 아, 여기 이러다가 올라왔어. 보세요. 제게 500명을 주신다면 관우에 대항하겠습니다. 관우는 제가 기침하며 가래침을 뱉는 소리만 듣고 감히 물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대. 아. 내 가래침 소리에 쫄 거다, 관우는. 아하. 너무 싫은데요? 너무 싫다. 네.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싫어? 나는,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너무 허세야. 아, 허세도 보기 싫고, 가래침도 더럽고. 아니, 저 왜 저래?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못 골라서 15분째 고민하는 원소 대 매일 저녁 원숭이 골로 회식하는 올돌골. 아, 원소는 이제 우유부단한 캐릭터가 있죠, 삼국지에서. 네, 아니, 항상 결정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올돌골 일러스트 봐. 네. 올돌골이 저걸로 항상 오프너, 저 오프너로 골을 까서 줘요. 딱 뭐 같이 먹으라고. 아, 사실은 다정한 사람 아닐까? 근데 원숭이 골을 먹어야 돼. 상관없어요, 골 먹는 건. 근데 옆에는 개 짜증나 진짜. 막 뭘 해도 막. 그러니까, 아, 나는. 야, 그러면은, 야, 짬뽕 먹을 줄. 야, 아, 그럼 짬뽕 먹어. 그러면, 아, 근데 짜장면도 맛있단 말이야. 그러면 짜장면 먹으면, 아, 근데 국물, 그러니까 국물 먹고 싶은데. 오락가락 오가락인 거잖아. 국물 먹고 싶은데. 아, 그러면 짬짜면 먹어. 아, 근데 나 하나만 먹고 싶어. 계속. 근데 올드오글은 정해줘. 야, 오늘 원숭이 골이야. 나는 올돌골이 좋거든요. 차라리 나. 차라리 나. 그냥 빨리 먹고, 그거 맛있어. 막상 그런 A랑 B에서 고민할 때 C 주는 거. 나 저게 좋아요. 차라리 이게 리더십 좋아. 그래서 원소를 해야겠네요. 이거는 진짜 좁히고 싶어. 진짜로. 강제로 우리 집 주소지를 옮기는 동탁 때 매일 다른 친구와 싸우고 뒷담 까는 양이. 저거 이제 낙양 불태우고 천도한 얘기인가요?
예, 동탁은. 아, 네. 낙양 그 이제 한나라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네. 황제를 허수아비처럼 이제 부리던 동탁이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기선 상대를 못하겠다 해서 네. 장안으로 천도로 가요, 강제천도. 네네. 그래서 그때 막 종묘나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부장품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태우고 저기 그 뒤가 약간 그 화염 같은데. 예. 네. 좀 그런 느낌을 살린 것 같아요. 살렸네. 그래서 강제로 우리 주소지를 옮겨요, 동탁이 와서. 네. 개끔찍하죠. 너무 싫다. 괴식 강권하는 독재자 때 시킨다고 현지 30분 뒤 아 시킨다고 한지 30분 뒤에 시켰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고르는 충. 매일 다른 친구가 싸우고 뒷담 까는 양이는 아세요? 양이 지금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고 있네요. 양이는 그 제갈량이 초기에 있을 때 네. 그 좀 어느 정도 좀 위에 있었던 그 관리자야. 네. 근데 위헌하고 반목을 했어요. 사이가 네. 안 좋았어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자갈량이 죽고 네. 위헌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양이랑 싸웠는데 얘가 네. 성격이 되게 안 좋았다고 네. 나와 있어요. 그런 캐릭터. 뒷담가요? 뒷담가고 막 이게 좀 보급관이라고 돼 있는데 되게 좀 그 지위가 높았어요. 좀 약간 그 후계자 같이 됐거든요. 양이가. 양이가 그래도 오하고 화친 성공시켜서 촉수명을 늘어났대. 아무튼 좀 그 분란을 일으키는 캐릭터였어요. 좀. 저는 동탁이 좀 너무 싫은데요. 양이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 싸우면은 구경거리를 좀 제공해요. 어떤 식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죠. 강제 추억거리를 만들잖아. 아... 얘가. 되게 인상이 안 좋네요. 네. 일러스트가. 네. 그런 이미지인가 보네. 네. 만에 나오는 진짜 캐릭터 같아. 아, 동탁. 저는 이사 가는 게 제일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동탁. 어제 이사 하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이사가 진짜 정말 싫은데 그것도 네.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동탁이 원해서 간 거라면은 지금 소마음을 동탁이라고. 아니 그거 이사 가는 거는 제가 좋다고 하고 간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싫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싫은데 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동탁에다가 한 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동탁? 인정. 심지어 전에 살던데 불질러가지고 못 팔게. 아 그러네. 자 16강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추려졌죠? 네, 한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나란 일을 하며 나의 죽이려던 소왕대 길거리에 가르침 찍하고 뱉으며 노려보는 감령. 둘 다 호전적이에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호전적이에요. 감령은. 그 왼쪽은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세잖아. 정색하고 나 죽이려고 그래. 아 너무 싫잖아 소왕 그러면. 차라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감령이 낫나요? 일관된 사람이 낫죠 차라리. 오히려 저런 애들은요. 애들이 저런 사람들은 세계관이 심플해. 아, 그래서 1차원적이야.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약간 꿍꿍이나 이런 건 없어. 차라리. 근데 서왕 같은 사람은 무섭죠. 피곤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둘 다 이제 관우랑 엮여 있네요. 서왕. 자 다음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대 짜증 내면서 내일까지 전부대 군복 흰색으로 통일하는 장비. 이거 그래도 조조가 이거 우승인데요 그냥?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갑자기 시를 써. 어. 안 돼. 아까 얘가 우승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또 모르죠. 일단 올립니다 조조. 뭐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칭찬만 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그럼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조조가 칭찬하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조조가 칭찬하는 게 무서운 거지.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는 노년에서 온 건데 자기 침대에서 같이. 이거 아무리 개망나는 짓을 해도 네.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나랑 닥쳐. 남들은 아무 상관 없는데 나 오로지 나한테만 그 위험한 일이야. 완전 극과 극이에요. 얘는 다 똥 뿌리는 거고 얘는 나한테만 똥 뿌려. 그 저 선 모양은 뭐야? 어? 손잡고 가자는 거 아니야? 네. 유비랑 이제 놀이동산에 온 거죠. 저는 같이 가자. 좀 유비가 좀 부담스럽네요. 유비 좀 힘들죠. 유비 감당하기 힘들죠. 네.
자, 다음. 농담으로 사돈 뱉자고 했는데 쥐새끼랑은 결혼시킬 수 없다면 정세가는 관우대? 요거. 분명 가벼운 두통 같은데 뇌수술 해야 한다고 우기는 화타. 정색충이 좀 올라가는 게 낫잖아. 정색충이죠. 그 사돈 뱉자고 한 건 농담으로 했다며. 아예 안 되지. 마치 그 아이. 아이가 또 걸리면 또 이제 포기 못 하잖아. 안 되지. 어떤 이 농담. 이 안 되지. 쥐새끼는 좀 그렇지. 거죠. 자, 아무래도 좀 유부남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몰입이 되나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사사건건 반대하는 장소. 때 여섯 번째, 얻어 터졌는데 이번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맹액. 토토충. 집안 다 이제 거덜내는. 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는 하고. 철없는 아들하고 아빠 같아. 하지 말라고 한다 해. 하지 말라고 한대. 아빠 이번엔 진짜 된다니까. 근데 맹액 때문에 얘가 좀 그 장소가. 네. 정상인 포지션이 되네요. 그러네요.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자. 손은 되게 폭언을 하고 있네. 아니, 이거. 우두둑 하는 거야. 아, 우두둑이었어? 네. 너 이번에도 너 나가면, 이거, 어? 니 거 다 갖다 버리고 다 부셔버린다고. 이거. 저런 캐릭터. 그러면 맹액이 뭐라 하더라? 뭐라 그래요? 할 건데? 이러면서 할 건데? 이미 했어. 조과 할 건데 뭐 이거죠 지금. 요거는 요거는 맹액이야. 왜냐면은 장소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곽백수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만화를 기획 중이라다라고 하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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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하지마. 근데 백수 형이 약간 그거예요. 만화계의 펠레야. 아. 백수영이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만화가 대박이 나요. 신과 함께도 하지 말라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신작을 준비할 때 백수영한테 부탁을 해요. 형 이거 제발 재미없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약간 네.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맹맹. 곽백수 작가님이 저 이말년 시리즈 정식 연재할 때도 네. 아 이거는 아직 때가 안 된다. 근데 그만큼 백수영이 지극히 그 일반적인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야. 다들 안 된다고 했거든. 네. 그러니까 백수영이 이상한 게 아니고 백수영이 오히려 정상이고 정상 그 군중들의 어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발견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좀 그래서 좀 백수영이 그 가우스전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을 좀 찝어낼 수 있지 않았나. 진짜 하면은 안 좋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맹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못 골라서 15분째 고민하는 원소대. 듣기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바이코딘 공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곽백수 작가님 이말년 시리즈 2018 때는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는 별말 안 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신하철님, 아 산하철님. 38개월, 39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39개월 구독. 맞습니다. 둘 다 좀 열받거든요? 근데 뭐가 더 열받을까요? 저 전풍이요. 아, 팩트 폭격. 그리고 조언이라는 게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를 떠나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조언이 있어. 아, 근데 그게 사실이야. 더 싫어. 더 싫어. 조언이라는 건 일단 무시를 못해.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듣고 싶거든요. 네. 그게 좀 그래요. 원소 같은 경우는 미친 새끼야 너 그냥 짜장 먹어 이러면 그냥 먹어요. 네. 궁시렁 되면서 먹어요. 근데 얘는 진짜 싸움나요. 그쵸. 네. 왜냐면 얘는 지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좀 서러워할 뿐 지가 일단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듣기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전풍이 하는 말. 왜요? 난 널 위해서 한 말인데. 근데 그치. 그 심리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심리냐면은 얘를 위해서 하다기보다는 얘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게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남을 지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맞아. 그 너를 위해서라는 거는 그 변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도 말을 해주잖아. 맞아요. 얘를 원해서였으면은 듣기 싫으면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전풍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막 그런 요청 올 때 있어.
이거 웹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좀 봐달라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와. 안 좋은 것만 막 그럴 때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정확하게 찝어달라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아유, 재밌네요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찝어주는 게 오히려 그걸 더 듣고 싶어 할 텐데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재밌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보냈을 수도 있잖아. 그냥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좋은 것만 잔뜩 기분 나쁘게 조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기분 나쁜 거는 전풍이다? 전풍이다. 원소는 조언해줘도 결국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하는데 원소는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안 들어요. 계속 고민할 뿐이에요. 원소 같은 캐릭터. 그래서 정해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지랄하지만 그냥 짜장 먹어 이래야 돼. 그렇게 해서 정해줘야지. 좀 약간 폭력적으로 정해줘야지.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짜장 짬뽕 골라요. 예전에 조금 도와준 걸로 계속 뇌절하는 허유대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 정말 둘 다 짜증나네요. 짜증나는데 통수가 제일 좀 심각하죠. 통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화를 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신용이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서 계속 뭔가를 통수를 치는 녀석 앞에서는 결국은 계속 나도 안 당하려고 이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피곤하죠. 여포도 좀 힘들고 여포는 개세다고 합니다. 피곤하대.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 못 가게 막는 전위대 강제로 우리 집 주소지 옮기는 동탁. 그럼 이건 정하죠. 뭐야? 화장실 못 가게 하는 전위는 결국 지리게 돼요. 아 결국 지려. 네. 똥으로 하죠. 그리고 강제로 우리 집 주소지를 옮기는 동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멀어. 아니 개구죠. 아 집이. 그럼 멀어. 멀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저기 지역은 말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평을 말하자. 평을 화장실이 밖에 있어. 아 공동 화장실이에요. 공동 화장실이야. 근데 그 전에는 개인 화장실이었어. 근데 푸세식이야. 푸세식이야. 근데 그 왼쪽은 똥을 무조건 싸. 얘가 막아가지고 똥 무조건 싸. 그리고 사람들이 한 100명 모여있어. 그리고 이 주소지 옮기는 거는 바꿔주면은 2년은 살아야 돼. 3대가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3대가 살아요? 어떻게 정 2년으로 합시다. 2년? 네. 2년 살아야 되고 이거는 내가 좀 지뢰... 사람들 많은 곳에서 지려야 돼. 막아가지고 순간의 치욕을 참는 것이냐 아무도 잘 모르게 그냥 내가 그냥 2년 살다가 이사갈 것이냐. 안 싸는 걸 나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이상한 거는 뭐 남들이 뭐 모르잖아. 그냥 내가 그냥 불편한 건데 명예적으로 어떻게 그건 아니니까 불명예스러운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떤 거 할 거예요? 나는 죽음을 택하고 싶은데요. 저요? 저는 그냥 이사 갈 것 같은데. 아 이사 간다고요? 지리고 싶진 않은데. 아 그럼 그냥 2년 살다가 옮기면 되잖아요. 아니 나는 푸세식 집에 푸세식 큰 집이 푸세식 집이었거든. 네. 그래서 그 기억이 강해가지고 네. 이게 장난 아니거든 진짜. 채팅창에 왜 항상 내 주변에는 이런 놈들만 꼬일까? 지금 삼국지 인물들이 이렇게 꼬여있고 있어. 뱃사공님이 하신 말이죠. 아 푸세식 진짜 에바거든? 네. 푸세식? 난 푸세식 괜찮던데. 저는 이제 그 야수교라는 곳에 갔어요. 군대에서 이제 운전병 교육하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상색이라고 야외에 있는 어떤 막사에서 한 1-2주를 보내는데 그게 푸세식이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똥이 산처럼 이렇게 송곳처럼 밖으로 솟아있는데 그게 얼어있어. 그래가지고 깨서 다시 다 나와서. 이게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깨서 늦는 거 아니에요? 얼면? 아니 그래서 막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누가 이제
진지공사를 하는데 겨울에 호박돌인 줄 알고 꺼냈는데 언똥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봄이 돼서 다 녹았다 뭐. 아 뭐 그 전설이 있었어. 아 처음 듣지? 아 유명한 그 괴담이요? 아, 예예 괴담인데 아 그래서 저는 그 동탁이거든요. 아, 전이에요? 저는 전인데 네 뭐 동탁으로 가죠. 아 그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싫어요. 둘 다 싫어서 동탁으로. 네 자 다음 이제 8강입니다 이제 많이 좁혀졌고 바로 동탁 올라간 김에 붙네요. 수지 옮기는 동탁하고 이거는 여포. 좀 부자지간이네요. 네. 이거는 여포 아닐까요 역시? 여포 통수. 네. 지가 통수 쳐놓고 또 화내. 통수만으로도 괴로운데도 화내. 화까지 내. 그러니까. 그리고 세. 힘도 세. 그러니까 미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못 마주쳐. 열받았는데도 얘 접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 너무 싫다 그거는. 로니 콜먼이야. 화내는 로니 콜먼이라고 보면 돼요. 통수 치고 화내는 로니 콜먼. 아 이건 뭐. 안 되지. 아. 그 동탁은 집이라도 주잖아요. 어. 주소지 옮겨줘. 어떻게 보면 이 체구에 비해서 커여운 짓이야. 강제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 뭐야 그 위조해가지고 네. 동사무소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는 게 하는 행동이 뭔가 커요. 히히 그렇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삼국지에서 동탁의 시신의 배꼽에 시임지를 꽂고 불을 붙였더니 몇 날 며칠을 양초처럼 탔다고. 예. 그거는 언제 한번 실험을. 아 이말년 그 삼국지로. 그 예, 미스버스터처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우나 가가지고 네. 몸무게 쟀는데 78kg 든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살이 쪘어요 저.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됐네요. 그 침착 핸들 한번 가자. 그럼 서로 꽂고 누가 더 오래 타나? 누가 오래 버티나? 아, 나도 장난 아닌데? 어, 누가 오래 버티나? 뭐 해보죠. 저는 여기까지는 엄청 얇아요. 팔도 얇고. 근데 아, 거미야, 거미. 배, 엉덩이, 허벅지, 요 구간이 한 20kg 나갈 것 같아요. 20kg가 뭐야? 한 30kg. 아, 중국에서 실제로 그 모양으로 양초를 팔아요? 재밌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령으로 치면 장난을 좋아하는 정령 느낌이라면 여기는 악령이야. 아, 오른쪽은. 악령. 어. 그래요. 옆으로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가요. 재밌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란 일이라면 날 죽이려는 서황과 여섯 번 얻어 터졌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맹회. 날 죽이려고 하는 게 포인트죠. 죽이려고 그래 갑자기. 저 서황이요. 서황? 근데 이쪽은 스플래시 데미지가 커요. 친척돈까지 다 끌어다 써. 아 그럼 또 애매하네. 오른쪽 피곤한데? 이거 확실 근데 이게 지금 확실히가 좀 안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섞어서야 하고 있어요. 네. 이 서왕 캐릭터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거냐, 이 맹액이나 네. 이런 부류의 스타일의 인간이냐. 아,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서왕으로만 해야 되나? 그러면 삼국지 인물.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여포랑 얘기할 때 보면은 네. 여포의 어떤 완력이나 이런 걸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토토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싸움을 맹액. 거는 사람이야. 아, 그렇죠. 싸움을 거는 맹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문장에만 딱 할까요? 문장에만 집착을 하면 당연히 왼쪽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막 이런 스타일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제 근데 그런 성향의 토토충이 돼버리는 거죠. 이라도 저는 서황이 좀 아 죽이 일단 날 죽이니까 죽이러 오니까 그렇죠. 왼쪽 좀 세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대결.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대 듣기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아... 조조는 또 엄청난 권력자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죠. 뭔가 그러니까.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 칭찬이 칭찬으로 안 들리지.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딱 이거 그 일러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렸지? 딱 듣기 싫은 딱 말을 하는 것 같아. 표정 봐. 너무 싫어. 뭐 청문회에 나온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일단 조조로 가야겠죠 이거? 그렇죠. 근데 조조로 이길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조조 이길 사람 나오냐 안 나오냐 막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 강하잖아요. 아. 농담으로 사돈 맺자고 했는데 이거 그거 같아. 뭐요?
이거 하지 않겠는가? 아, 저 표정도 약간 얼굴이 좀 하지 않겠는가? 어, 그 얼굴이야. 하지 않겠는가야 지금 어. 얼굴이. 야라 야라나이까. 그 후 매착 두 차 죽었다고 한다. 농담으로 사돈 맺자고 했는데 쥐새끼랑은 결혼시킬 수 없다며 정색하는 관우. 어, 유관 대전이네요. 그러니까 아들 딸. 그러니까 자기 자식 욕하는. 네. 모욕하는 녀석과. 네. 그리고 쎄, 힘이 쎄. 관우라서. 어. 그리고 자기 침대에서 같이 가자고는 말벅지 유비. 말에 그 비육지탄 유비? 어. 말벅지거든요. 쌍고검을 휘두르려면은 알죠? 네. 허벅지로 그 말을 죄야 되잖아. 죄야 되잖아. 이때 당시 등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 등자가 발로 딱 걸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 허벅다리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맞아. 등자가 발명되기 전이라 그래. 말벅지 유비한테 같은 자기 침대에서 자자. 근데 그냥 같이 자자고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침대에서인데? 응. 자기 침대에서 그냥 자자고만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잠만. 표정이 저런데? 어. 야라나이까지만. 그리고 자기 자식을 모욕하는 관우. 저는 얘도 싸움처럼. 관우예요. 아. 왜냐면은 왼쪽 같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허용할 수 있다. 하나 얘기할까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밤 늦게까지 이제 뭐 그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뭐 카드고 뭐 다 잃어버린 거야. 집에 갈 방법도 없고 밤은 이미 늦었어.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허지웅 형을 그때 그날 처음 만났어요.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에. 결혼 전은 뭐 괜찮지. 예? 근데 허지웅 형이 아 자기 호텔 자기 침대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잤어요 그냥. 아 결혼 전은 괜찮아요. 나는 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근데 그 다음 날 지갑 아,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안 그랬으면 나 진짜 어디서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지갑 찾아가지고 왔어요 집에.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슬아의 그 자녀 모욕은 용납할 수 없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힘도 세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질이 개같아 얘가 좀. 아, 관우가. 아. 관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비는 그거였거든요. 그 뭐야? 그 조조 대악마였거든요. 그 거의 그냥 매치업으로 해가지고 그 카운터로 그 넣은 건데 유비가 떨어지면서 조조를 어떻게 누가 견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지웅이 지갑 숨긴 거 아니니?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아 맞네! 아니야! 아니야 내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아 맞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네? 저는 지웅이 형한테? 네. 아니야 근데 지갑 혹시 훔쳐간 거 아니냐고. 아니야 지웅이 형 기억도 못할 거야. 네. 자 근데 알고 보니까 기억을 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답변. 어떻게 알았어? 형 혹시 형 그때 잃어버린 거 형이 가져간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아니야. 둘 다 결혼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 아니 결혼 전이니까. 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아, 근데 그 형이랑 나는 결혼을 일주일 차이로 했어요. 같은 해. 누가 잠깐만요. 허지웅님이 더 늦게 했죠.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일주일 차이였어. 같은 해. 형 결혼하는 거 보고 그냥 마음 접고 결혼하신 걸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리얼로. 아니야. 몰라 이거는. 누가 형이 먼저 했으면. 아 그리고 형이... 신혼여행도 같은 곳으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러면 우리 형 비행기랑 내 비행기가 스치겠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왜 미리 안 알려줬어요? 형수님한테 말했어요? 아, 안 했어요. 나 지금 전 남자에 처음... 대해서 말했어요. 아, 맞아, 전 남자. 그 사기예요. 사기 결혼했네. 아니 아무튼 좋은 추억이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뭐 더 이상 하면은 좀 뭐랄까 더 깊은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다음 가시죠.
한창 재밌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란 일이라며 날 죽이려 드는 서황대,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 아, 둘 다 죽이려 그래. 일단 이건 그 서황은 눈앞의 위협이에요. 통수는 내가 당한지 모르는데 언젠가 갑자기 확 들어와. 그리고 따지면 화내. 뭐가 이제 4강 정도 되니까 걸을 수가 없는 단계가 왔어요. 둘 다 싫은 관계가. 날 죽이려고 그래 갑자기. 재밌는 얘기하다가. 저는 갑자기 여포가 갑자기 그 뭐 자기가 뭐 구해준다고 하고, 네, 자기가 알아봐준다고 한 다음에, 네, 이상한 거 갖다 주고, 네, 그 돈 빼먹고, 네, 따지면은 지가 되려 지라라고. 그치.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서황은, 네, 짜친다고 해야 되나, 여포는? 서황은 무서울 것 같아요. 서황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포는 좀 짜쳐. 어어. 그냥 짜증이 나는 정도. 네. 그리고 얘랑 같이 뭐 얽히면 안 되겠다 느낌인데 얘는 얽혀야겠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죽이러 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위협도가. 저 서황 같은 캐릭터들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은, 네, 홍상수님 영화에, 네, 갑자기 급발진 술망잼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에이씨 여기 뭐한다 그래! 갑자기 막 영화 얘기하다가, 네, 막 처음에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그런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와.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애가 그 느낌이거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엄청 갑분싸 된단 말이야. 진짜 똑같아. 난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아요. 홍상수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된 어떤 코드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말하는데 몰라요, 저는. 그렇군요. 서황. 그러면 서황이 더 감당하기 힘들겠다? 근데 네, 여포는 계속 이상한 짓을 해, 자꾸 나한테. 통수를 쳐놓고 화를 낸다. 통수를 쳐놓고 화를 낸다. 얘를 하나. 관우는 춘추자 시전 라노벨 맨날 읽는데요. 여포는 아빠까지 통수를 쳐서 그 치료가 불가능이야. 통수는. 근데 통수의, 네, 근본이, 네,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레벨이, 네, 여포는 살인이거든요? 통수의 레벨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갑자기 공격해. 근데 얘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푹 찔러. 얘가 더 위협적이죠, 여포가.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네, 또. 그냥 짜치는 정도가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여포기 때문에. 아, 그러네. 서황은 그리고 갑자기 나란 일이라며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웃긴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너는 안 돼. 뭐 이런, 뭐 나름 이유는 있네. 직원. 뭐 여포는, 예, 먼저 통수 쳐놓고 하는 여포인데, 먼저 통수 치는 여포라 해도 다를 거 없어요. 왜냐면 푹 찌르기 때문에 화를 못 내요. 그 이미 날 죽여놓고 화를 내고 있는 걸 수도 여포를 있어요. 여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강 두 번째.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대, 농담으로 사돈 맺자고 했는데 쥐새끼랑은 결혼시킬 수 없다며 정색하는 관우. 그러니까 둘 다 가족을 건드리는 거야. 어찌 됐건. 그죠? 부인이냐 자식이냐. 둘 다 그 치욕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이거 어렵네요, 이거 진짜. 가족 건드리기 매치야. 가족 건드리기가 이제 레벨이 제일 높은데, 둘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네. 패드립 대 패드립이야.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이건 말로 하는 모욕이잖아요. 네. 얘는 노려. 그래서 얘가 더 위험해요. 이건 말로 그냥 모욕을 하는 건데. 그죠? 얘는 그 행동으로 보여줘요. 너무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얘는 정색하는 관우는 내 자식이 위험에 처해진다는데, 조조는 위험에 처해져요. 그 조조는. 조조가 올라가야지 않나. 조조는. 네. 그렇지. 조조지. 이건 조조다. 조조는. 지금 채팅에 조조는 칭찬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조조가 이제 그 소설에서 유부녀 킬러로 이제 통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놈입니다. 자, 그래서 결승이네요. 미친놈 대 미친놈인데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대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 저는 여포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 칭찬을 해서 이제 막 이 나쁜 마음을 품잖아요 조조가. 네. 그럼 어떻게 덤벼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여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통수는 막을 수가 없지. 막을 수가 없어. 네, 그 막으면 통수가 아니지. 얘가 이미 죽어 있어 난. 얘가 칭찬을 할 때는 내가 뭐 액션을 뭐 해서 반격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포는 푹찍이야. 푹찍이지. 그래서 여포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럽시다. 여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그거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됐어. 얘는 좀 약간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러네요. 좀 죄질이 더러워. 일단 먼저 통수 쳐놓고 화는 여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통수 쳐놓고 화는 여포는 죽이잖아요. 저 죽이잖아요. 네. 단 사람도 다 죽여. 얘는 그게 미친 놈이야. 그래. 피바다를 만들어. 미친 놈이야. 살인마야, 살인마. 자, 한번 순위 볼까요? 싫어. 진짜 싫어. 이거는. 이거 조조는 사실은 뺐어야 됐어요. 너무 치트키예요. 근데 이게. 2위가 그냥 조비야. 아, 이게 1화가 있나요? 조비의 1화가? 조씨 부자가 굉장히 평이 안 좋네요. 네. 그냥 조비. 1화가 있어요? 다 사이코라고만 하는데. 근데 다 사람들이 다 쓰레기래. 근데 얘기는 안 해. 무슨 일화가 있는지는. 아. 서왕도 강하네. 서왕도 강해. 갑분싸. 이제 갑분싸 메이커를 사람들이 좀. 아, 우리가 붙은 건 이제 3, 4위 전이었는데 상당히 높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고를 때는 좀 낮은 순위가 좀 있었는데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가는 유비. 높네요, 꽤. 갈 준비하는 양수. 볶음밥 안 먹는 양수. 근데 여기서부터는 승률이 50% 이하, 아, 끝까지 가는 거구나. 아, 근데 이게 주말 등산을 가자고 하는 마속이 이런 느낌 아닐까요? 가면 둘러싸여서 죽어, 얘 따라가면. 그치. 이 느낌인가? 그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얘 상대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을 텐데. 바닐라 91님, 조비는 아버지 목숨도 구해주고 개국공신이며 삼촌이 조옹을 돈 안 빌려준다고 죽이라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너무하네. 아 맞아, 조옹을 죽이려고 했어. 동생도 죽일, 조식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조옹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랬습니까? 나중에 얘가 그 장악력이 엄청나가지고 조옹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옹 그 자식들이 그 딱 하지 않았어요? 조옹이 뭐더라? 돈을 되게 많이 모았는데? 돈을 되게 많이 모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근데 조조가 원래 하후시라면서요. 아, 돈만 많아요? 그죠? 원래 하후시죠 조조가요? 네, 원래 하후시일걸? 그 조... 근데 입양됐을걸? 조숭 입양되기 전에는 하후시. 그래서 하후 쪽하고 친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하후존지는 모르겠어. 하후존은 아닐 거예요. 조조가 웃긴 게 외국 그 중국말로도 네. 차오차오인가? 차오차오. 카오카오인가? CAO, CAO로 쓰던데? 같은 발음이야. 우리나라 조조처럼. 차오차오. 근데 보통 이제 한자니까 다른 한자니까 외국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중국말로 같은 발음이더라고. 동네 치킨님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221년 아유. 업에 있는 부친 조조의 무덤에 가지 않고 낙양에 있는 건시전에서 귀찮다고 평민과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 아, 조비가 업에 있는 그 조조 무덤에 가기 귀찮아 가지고 그래서 낙양에서 그냥 제사를 지냈어. 가기 싫어서, 업까지 가기 싫어서. 근데 또 그때 당시에 또 통용되는 또 상식이 있으니까. 자, 러치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안경을 써요. 안경 쓰면 약해 보인다고 안 쓴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내 주변에서 말하기 싫은 만나기 싫은 내 주변에서 만나기 싫은 극혐 삼국지 인물 월드컵 랭킹 침퍼를 뽑은 1위는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였습니다. 렌즈 끼라고요? 야 안경 왔는데 렌즈를 끼겠냐? 어? 노래 코인 노래방 사장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영이랑 코너 한 달 기념일 또 코너 가져인. 아 알겠습니다. 그 가족끼리 모임 있었어요. 어떤 가족이요? 제 그 어머니 아버지. 아 네네네. 저. 네. 아내. 네. 소영이. 네. 윤담배 통닭천사. 일곱 명이 가서 노래방에 갔어요. 그래서 촬영을 했죠. 코인 노래방이요? 그냥 노래방. 아 예, 예. 근데 안 올렸어요. 왜요? 갑자기 소영이 노래방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윤담백은 양준일 노래를 엄청 했어요. 아 레베카 그거랑 가나다라 마바사랑 가나다라 마바사 그리고 그 그 댄스 노래 나중에 그 이름 바꾸고 낸 거 있죠. 네. 그것도 불렀어요. 아하. 댕댕껄룩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판타지요? V2에? 어. 뭐 엑스터시 막 이러잖아. 엑스터시! 동네치킨님 1000비트 응원 침착맨님 이수자에게 침투부가 시원찮은 일주일 안에 침투부 영상 10편을 뽑아낼 수 있겠소 부르니 가능합니다. 헌데 유튜브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3일 안에 올리도록 하지요. 화들짝 놀란 사수자는 주공 3일만에 영상 10개를 불가능합니다. 이수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올릴 컨텐츠는 알아서 나올 것이요. 그리고 3일 뒤 연걸전 영상이 나뉘어서 10개가 올라갔다. 너무 좋은데요? 어깨 포상인데요? 자 오랜만에 또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럼 주펄님이라도 부르실 거예요? 노래요? 네. 주펄님 부르시면 킹짝이? 알았다 알았다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1 저도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안 좋아요? 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저염설탕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아쉬워 안 한데 왜 아무도 안 아쉬워하지? 자 이렇게 해서 연걸전 해달라고 했는데 연걸전 몇 판 하고 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가야죠. 연걸전 안 해요? 연걸전은 지금쯤에 원래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지? 아 얘기했어요. 키미님 저도 어느새 17개월이네요. 침펄 모두 건강 챙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허짜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개월이야. 아이고 저는 이제 닉네임 바꿨나 보네. 허짜장으로. 집에 가면 9시가 다 되겠네요. 아 주짜장이야. 내일 아 주짜장이야. 이번 주는 방송을 또 하십니까? 어, 내일 하고 내일 하고 내일 하고 내일 모레는 TRPG 프로필 촬영이 있네요. 그게 내일 모레입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어, 나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몰라요? 왜 몰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일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예요. 설날 연휴에는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연결 좀 하실 겁니까? 저는 휴방이 많아서 연걸전을 좀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근데 저녁은 안 드십니까? 아 저녁 드실 겁니까? 저녁 드시고 가야 됩니까? 먹고 가야죠 이제는. 그러면, 저는 그럼, 아니 저는 혼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시킬까요? 어? 시킬까요? 여기서 먹고? 어차피 드셔야 된다면 뭐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저녁은 사드리겠습니다. 초밥 얻어먹었으니.
뭐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 제가 살 때 사실 드시죠. 시킬 수 있어요?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아, 주차장님 짜장? 짜장 좋다. 아, 짜장 됩니다. 짜장. 당기시우님 백빛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즐거운 일주일 보내겠습니다. 초롱 조이 조따뚜이 조따뚜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짜장면 먹읍시다. 그러면 짜장면 먹고 갈게요. 네, 저 쿠폰을 주십시오. 저걸로 시키라고 했습니다. 대연 가격? 네. 가나다라 마바사. 그럼 마이크 꺼야 돼. 주소 나오잖아. 우리들의 아무 말. 이거 뭐 공이 붙여야 돼? 예. 야, 전화로 시키는 거는 너만 생각하면 듣고 싶은 말이 있걸라. 뭘 얻으실 거야? 그 이사한 집은 좀 어때요?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그 정리는 됐어요 좀? 이사 거기 끝나자마자 청소까지 싹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해줘요. 오늘 아내가 가서 그 인터넷 설치했습니다. 5시에 인터넷 설치. 집에서 멀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방송할 시스템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 스탠드형 마이크 네 하나가 전에 쓰던 거 있었는데 줬어요 누구를. 그냥 주지 말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집에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주펄림 쓰던 거 있죠. 그 제가 추천해 네. 그거밖에 없어요. 필라 캠도 주펄림 캠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살 때 같이 샀던 거. 저 그거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 새로 사신다며. 그게 퉁퉁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퉁퉁 뭐 이런 소리. 그 땅 칠 때 여기 네, 땅 칠 때. 여기 있다 키보드 칠 때마다 막 퉁퉁퉁퉁퉁퉁 막 이래가지고. 마이크 하나 사실 때 그 두 개 사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에 이거 소크 업서버. 이게 있어야지 그 진동에서 자유로워져. 패싸공님이 이거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 앞에 되는 거. 없으면은 그 깨지는 소리 난다고. 그 깨지는 거 이거 막는 것도 네 개 사세요. 팝필터요? 네, 팝필터 네 개 사세요. 왜 네 개죠? 내 거 하나. 아 집에 거 하나. 뭐 여기 두 개. 저 그 마이크는 사주시는 거예요? 마이크 사실 때 이것까지 사시는 거죠. 마이크 두 개, 팝필터 네 개. 팝필터가 하나에 3만 원 정도 하던데 좋은 거는. 그러면 그럼 네 개면 12만 원인데 12만 원이면 마이크를 하나 사는데요? 그럼 마이크를 세 개 사세요. 홀트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여기 짜장이요. 짬뽕도 단 하나! 하나 사서 이게 풍경도 하나 드립시다. 마이크 3개, 팝필터 5개. 지금 그 음식이 오기까지 우리들이 연결전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안84 46억 건물주인데 주펄님은 대체 얼마예요?
그게 기안84 기사가 어떻게 뜬 거야? 어떻게 난 거야? 어떻게 뜬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돈은 아니고 이제 대출이 많겠죠. 명동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쵸? 이게 언론에서 좀 부풀리기가 좀 있어요. 네. 건물 같은 거 막 대출 엄청 많이 껴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이제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나중에 망하면 걔가 망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 그게 공실이 나면 건물에 그 다 유지비라서. 그쵸. 1억 빌리는데 2%라고 쳐도 그럼 200만원이에요 1년에. 그쵸? 네. 아, 100만원이에요 그쵸? 네. 아, 200만원이죠 2%니까. 네. 그럼 10억 빌려요. 그럼 2천만원이에요 그쵸? 근데 10억만 빌렸겠어? 46억 건물에? 절반 이상일걸? 그게 공실이 나면 월 그니까요 유지비가 2천만원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계속 뭐 손봐야 되지. 세금이 있죠. 재산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외사대? 근데 그게 분야 그 공실이 안 나고 다 나가면 네. 세를 내면은 많이 들어오지. 망할 뭐 적자 보려고 사는 경우는 없지. 근데 보니까 기사 보니까 석촌 호수 있는 데라던데요. 그럼 거기는 무조건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잠실 쪽이요? 네. 석촌 호수 그 뭐야 그 헬리오시티 있는데. 오. 거기는 공실이 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기안84 건물이라고 알려지면 뭐가 좀 메리트가 있나? 그런 건 없겠죠? 그게 1층에 네.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그게 최고죠. 최고랬는데? 네, 그게 최고예요. 뭐 스타벅스가 다 조사해서 들어가가지고 네. 스타벅스가 들어간 자리는 무조건 검증이 됐다고 해가지고 각 건물 가격이 오른대요. 아,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입장만 하면은 해도. 건물을 새로 지어줄 수도 있대요. 그 가치가 하도 올라가니까? 네, 헐부 지금 있는 걸 그 정도로 하는 데도 있어요. 들었어요. 기한 건물에 스타벅스 들어오면 끝나죠.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층 우리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들어오면 우리 한층 달라고 하자. 아, 줘. 아니,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안 들어와야지 주지. 들어와야 나, 주지. 나, 안정감이 있으니까. 기한이 그 같이 쓰자는데. 맨날 지나가는 말로. 들어와 형님. 응. 아니 나는 네. 들어오라고 안 해. 나는 저기 진짜 나 망한다고 나오면은 어. 진짜 걔는 그거 진짜 믿어. 그거 얼마 전에 저 촬영했잖아요. 나 혼자 산다 인스타 올라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김재한 작가님하고 그 마인드씨 작가님 그리고 저 이렇게 했는데 유부남들 모였는데 호민형은 안 불렀어. 그래서 왜 안 불렀냐니까 진짜 망할까봐 프로 망할까봐 안 불렀대. 아니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 이번에 나 혼자 산다에서 그 제 만화 그 품평회 하는 거 찍거든요. 근데 형 얘기했는데 그 형 그럼 그거 진짜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뭐가 진짜야? 그러니까 아니. 형 이따가 뭐 나오면은 다 뭐 없어지고 뭐 막 망하고 어.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나 겁나가지고 형 부르지 말자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전화해서 알려줘. 이렇게 바보같이 따라하냐고? 원래 그 특징 잡아서 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네. 걔는 미신은 엄청 잘해. 미신 매니아예요. 미신 매니아. 걔는 막 그런 것도 볼 거야. 사주도 보고 할 거야. 그럼. 모르긴 해더라도. 왜 안 나왔나 했냐 사람들이. 이 건물도 아마 풍수 보고 들어갔을 거야. 리얼. 진짜로. 어, 지갑도 헌 거 쓰고. 빨간 펜으로 이름 절대 안 쓰고. 선풍기 그 틀고 앉아고. 아무튼.
그거 잘 건물 잘 관리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피곤해져. 근데 아까 저는 침착맨이 얘기했는데 기안84는 나 혼자 산다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물론 그 영향도 엄청 크지만 그러니까 거의 들어가서 잘 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들어가기 전에도 만화가 탑티어였는데 그죠? 항상 탑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나 혼자 산다 들어가기 전에도 잘 벌었어요. 네. 근데 이미지가 워낙 어수룩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좀 충격받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 건물 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충격받을 너무 동네에 있는 형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혹은 동생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샀다니까 갑자기 당혹스러워. 46억 건물 주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 주호민 작가님이 훨씬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림도 기한이 없어요.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어림도 없어. 어림도. 벌이 수준이 달라. 형은 그 러닝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한은 계속 벌잖아. 걔는 계속 그러니까 신감계가 매년 개봉하는 거야. 걔는 걔는 다시 보기가 계속 터지니까 미리 보기 다시 보기가. 근데 이제 신과 함께는 오래 했지. 너무 오래 해먹었죠. 그게 만화가 생명력이 그 한 진짜 재밌는 만화는 생명력이 없지만 그거는 진짜 진짜 완전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그 세계 범위로 터진 또 신과 함께도 세계 범위이긴 하지만 슬램덩크 아이 그런 거는 못 그러니까 비비죠. 드래곤볼 이 정도가 돼야 그쵸. 영원한 생명력인 것 같고 드래곤볼도 솔직히 말하면은 죽었지 많이 매니아층이 좋아하긴 하는데 더 뭐 안 본 사람이 많잖아. 그렇죠 이제는 슬램덩크도 안 본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나온 게임 카카로트 그거는 되게 잘 만든 것 같더라. 저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드래곤볼류 게임은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나온 거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드래곤볼 그 드래곤볼도 좀 죽은 느낌. 아 그리고 드래곤볼 유니버스를 할리우드에서 판권을 사가지고 만든다던데요? 유니버스를 만든다고 그거 막 뭐 네. 마블 같이. 되려나 모르겠네. 근데 그게 마블은 히어로들의 어떤 이면이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드래곤볼 너무 캐릭터가 단순해요 사실. 그냥 그 엘리베이터 시기잖아. 센 사람. 센놈 패면 더 센놈 나오고 그거잖아. 어, 그 캐릭터 디자인하고 어떤 기술 같은 게 매력적이라서 된 건데 그 영화로 담을 게 되나라고 걱정한 사람이 많죠? 워낙 잘하니까 또 모르죠. 신감께는 근데 또 그렇게 만들면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작을 해서 네. 각 캐릭터마다 뭐 깊이 있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드래곤볼 맛이 안 탈 것 같아. 아, 그 드래곤볼은 그 단순하면서 그치. 명쾌하면서 그냥 팍팍팍팍 들어간 어디를 드래곤볼 저 아무 그 권이나 빼가지고 그냥 딱 봐도 읽어져요. 드래곤볼은 그게 매력인 건데. 근데 프리더랑 나메크성 얘기 같은 거는 잘 만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약간 매드맥스 느낌으로 만들면 그렇게? 그래서 영화로 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블은 코믹사 이미 엄청 많이 쌓였었잖아요. 막 빌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이말리 시리즈 연재하실 때 준내게 미리 봤는데 심청매 아저씨는 건물 언제 사나요?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살 거야 아마. 찌그렁님이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제 미리 보기 수익은 기한에 한 10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100분의 1 정도. 1% 정도? 1억이라고요? 그럼 기한은 100억이야?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짜장 오면 짜장 드시고. 아. 짜장 날 때 짜장면. 기한 이번에 회춘 터졌다고 하는데 세춘이 몇이더라? 5위? 터졌대요? 5위면은 그것도 엄청 잘 되겠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우울하다 그래요? 그거잖아. 왜 울었다 그래? 안 울었는데. 왜 울었다 그래? 안 울었는데. 와. 스펙트라 233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쳐져서 그래요.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심창민. 연걸전이나 감기 하죠. 안 걸렸어도 쳐져서. 뭐 연걸전이나 합시다. 연걸전. 나 더빙이나 하게. 연걸전은 카테고리가 어떻게 돼요? 방송할 때 레트로로 해요. 아 레트로? 형도 아, 그 고전 게임 하면 레트로로 하면서요. 아, 네 고전 게임 안 하는데요? 하세요. 나 근데 영웅전설 시리즈는 제가 맡기겠습니다. 형한테 맡기겠습니다. 영웅전설은 저는 패미콤을 아예 하고 싶거든요. 옛날에 드래곤볼이나 옛날에 했던 거. 근데 그거는 에뮬레이터로 방송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좀 애매해요. 해요? 사실은 30년 전 게임인데 어떻게 해? 제가 좀 너무 막 그거 한 거 의식하는 거고. 네. 되게 옛날 게임은 그냥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정품팩을 어디서 구하냐고. 30년 전에 나왔던 건데 막 드래곤 퀘스트 4 이런 걸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그 게임으로 뭐 수익 활동을 안 해요. 네. 안 한 지가 한 막 10년, 20년 넘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냥 의뢰. 네. 이걸로 이제 뭐 수익 활동을 안 하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쓰는 거죠. 이 회사에서 이제 안 한다고. 근데 그거를 일반 사용자 단계에서 에뮬을 써서 하는 거랑 방송을 켜고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전을 하는데 롤을. 네. 내가 하다가 어 재밌어 보이겠다 나도 좀 할래 그래서 한 10분 하는 거랑 방송 켜고 그걸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사실 뭐 에뮬레이터 해가지고 30년 전 20년 전 게임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방송 켜고 하면은 또 그게 또 엄격하게 들어가면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그거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슈로 대하는 거 보고 싶다고요? 게임을 산 다음에 에뮬러라고. 게임을 거의 막 스팀에 있으면은 제가 대항시대 할 때도 막 뭐 사서 하고 그랬어요. 막 코에이 게임 그 파는 거 있죠. 대항시대 2 막 그 영문판으로 된 거 더럽게 비싸게 파는 거 고전 게임인데 막 2만 원인가 3만 원 그냥 사고 에뮬러 돌렸어요. 근데 안 팔면 곤란하지. 슈로데는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슈로데 얘기가 나오면은 막 아 슈로데는 스토리 보는 맛에 하는 거지 막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슈로데 스토리를 단 하나 한 줄도 읽은 적이 없어요. 전투만 해요. 그 스토리가 너무 유치해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로봇을 다 모았죠. 네. 모은 만큼 그 각자 스토리가 다 합쳐지잖아요. 네. 그걸 얼마나 매끄럽게 이 반프레스토가 풀어내느냐. 그걸 보면서 아 이거랑 이거랑 엮었어? 이거랑 이거랑 같은 팀인 것처럼 이렇게 엮었어? 이렇게 해서 보는 거지. 어 저는 원래 만화 다 스킵하고 그냥 분기점만 고르고 뭔지도 모르고 고르는 거지. 내용을 모르니까.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우주로 갈까 지상으로 갈까. 근데 그게 소프트하게 즐기는 사람은 상관없거든.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그거 꼴보기 싫다 이거죠? 매니아들이 막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화낼까봐. 같은 말이네. 꼴보기 싫은 뭐 오신 것 같은데 내가 받을게. 네.
아, 알았어, 알았어. 누가 있어? 카드, 예. 아니, 깐풍기까지 시켜주시고 고맙습니다. 아, 많이 드세요. 저 젓가락 주셨어? 아니, 젓가락 준비했어요. 아, 짜장 두레! 주짜장, 찜짜장. 네, 짜장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짜장 비빌 필요가 없는 거 아십니까? 이 비닐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흔드세요. 그럼 이 사이사이로 짜장이 침투합니다. 그럼 바로 먹으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네. 된 거야? 네. 처음부터 침투돼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우,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다. 칭따오 저거 까야겠는데? 아, 맛있겠다. 범죄의 전쟁 그 하정우 그 중국집 혼자 먹는 거? 맞아요. 그거 계속 입을 부셔서 먹잖아. 맛있어 보이더라. 다른 사람이 하면 추잡할 텐데. 전 이거 안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네, 옆에다 버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좀 뒤로 해야 됩니다. 너무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어우, 맛있겠다. 안 비벼졌네. 이 소리 봐. 깐풍기입니다. 와. 조금 집어서 다 먹어달래요. 끊어 먹지 말고. 근데 이거 조금만 집을 수가 있습니까? 짜장면을? 다 이어져 있잖아요. 꺼내 먹으면 물 생겨.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다 먹어? 아, 나 소유가 오늘 뭐 게임 제가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가야겠다. 그래요. 형 갈 때 가야겠다. 우리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또 이사를 했네요. 네, 근데 아니 원래 주호민 작가님 밥 먹고 가려고 하다가 기다리면서 연거지 난다는 얘기였는데. 지그럭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허짜장님 짜장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왜 허짜장이죠? 사람 이름이야 허짜장은. 전략 조건을 하나 주겠네. 닉네임이 곽부치면 자, 어저께도 먹었습니다. 이사해서 그럼 뭐 하자 없습니까? 집에? 없어요. 완벽해요 집? 완벽한 게 어딨어요? 아니 하자 부분에서 하자 부분은 없고 그냥 동네가 추워서 성에가 껴요 차에.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 지상 주차장입니까? 그렇죠, 지상 주차장이죠. 다 먹었어 나는. 이거 물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야겠다. 지하철? 예. 저도. 저 이제 집이 멀어져가지고. 편도로 한 30분 걸려요. 그럼 여기 왕십리에 작업실 유지할 이유가 없네요. 계약기간 끝나면 옮기려고요. 저쪽 하남 쪽으로 하남하고 붙어있잖아요. 고덕이 하남시로? 하남 좀 짜지 않을까요? 하남 좋죠. 하남 비싸대는데 하남으로 가면 그 주민자가님도 오시기 편하잖아요? 저는 뭐 다 좋아요. 사실 제 계획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단독주택을 스튜디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에서 일단 해방. 그럼 방음 부스를 안 해도 된다. 단독주택을 월세로 쓰면 안 돼요? 매물이 그렇게 나가요? 있어요. 나가면. 그런 거 있어. 그런 걸 한번 찾아볼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단독주택일수록 방음을 더 해야 돼요? 그게 마당이 있는데도 해야 돼요?
방음부스가 돈 때문에 싫은 게 아니고 답답한 게 싫어서 그래요. 그게 방음부스 들어가면은 숨막혀요. 원래 녹음하는 방음부스예요. 그게 방음부스들이 녹음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나 들어가서 해봤거든 옛날에. 그 형 그 뭐 듣는 거 뭐죠 그거? 팟캐스트. 그 국민 TV 녹음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방음부스 안에서. 아니 그거 소음 차단하는 거? 이거 에어팟? 그거 같이 돼 있어요. 들어가면. 아 딱 차단돼 있어. 먹먹해. 되게 답답해. 그리고 더워 그거 아니. 춥고 더워요. 쪄 죽어 거기 진짜. 난 그게 싫어서 온 거지. 깐풍기 좀 먹으래. 먹을게. 근데 단독주택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그게 밖으로 나가서 다른 주택까지도 들려요? 그런가? 아 그래요? 우리 집으로 출근하세요. 우리 집 뒤에 스튜디오 보면은 아마 이만한 공간이 집 뒤에 있어요. 따로. 근데 거기가 지금 짐으로 차 있잖아요. 짐 별로 없어. 필요한 건 소파, 책상 이런 거 있어. 짐 다 있잖아요. 있다고요? 응. 그거 비어져 있어요 지금? 응. 말이 안 되는데? 다 버리고 왔거든. 딱 이만해. 이렇게 넓어요. 뭐 되게 넓게 나왔어. 오면 아마 동화할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계속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동화하게 하려고? 네. 아니 지하실도 괜찮습니다. 방음 부스 안에도 지하는 되게 습기가 그것만 없으면 상관없는데 습도가 너무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장비가 다 망가져요. 나 그런 적 있어요. 반지하 지하실 작업실 쓸 때 곰팡이가 펴. 막 스피커 망 이런데 설치사 수거할 때? 응. 거기 나오잖아. 습도가 90%야. 집에서 카드놀이 하다가 걸려가지고. 방에서 작업을 하는데 만화를 그리고 있을 때는 아내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만화를 엄청 열심히 그리고 잠깐 이제 프리셀 같은 거 카드 게임 있잖아. 윈도우 기본 게임. 그거 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들어와. 근데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 쉬고 만화를 그리는지. 진짜 짧게 쉬거든? 그때도만 들어와, 근데. 거기서 그 형수님 대사가 이거였어요. 알아. 아는데 열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맞아. 안에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돼. 저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깐 쉴 때 어머니가 오셔서 카운터에서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하시는 정군님.
저는 심지어 집에서 작업을 옛날에 했잖아요. 네. 만화를 예. 아예 안 그리고 게임만 했었어요. 마감한다고 앉아서 인터넷 방송 보고 그 만화 그리기 전에 그거 한다고 그거 푼다고 뭐라고 그러죠? 워밍업? 워밍업 난 내가 계속 봤어요 그걸 근데 별말 안 해 그게 더 무서워 근데 더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알아? 그렇게 별말 안 하는데도 계속 하는 나야 그래서 마감을 늦을 그게 아니었거든요 늦어요 몇 등급 쓰레기입니까? 사람인가는 늦는다는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이게 몇 등급 쓰레기인지 누군가에게 상상이 현실이 돼요 저는 찌그랑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하다 컴퓨터 딱 키면 엄마 들어오잖아 그 상황 이용해서 어차피 그 상황 억울해서 어차피 억울할 거 그냥 계속 게임이나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맞아 네이버 그 지각하면은 페널티가 꽤 세거든요 고료가 깎여요 근데 전 그거를 했어요 나중에는 주고 연재했다고 들었는데 응? 고려도 보내고 원고도 보내고 아 그런 전설이 있긴 있어 네이버가 한번 오른 고려는 안 깎거든요 근데 다시 깎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알기론 예? 내가 알기로는 나는 전설이다? 윌 스미스? 전설인 분이 한 분 계셨어 원래는 안 깎는데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지각해서 지각을 진짜 너무 하드코어하게 해가지고 아 고려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제 다 알지 않아? 알아요? 어떻게 알아? 왜 기한도 지각 많이 했고 그랬는데 요즘엔 안 하는데 하드코어하게 지각한 건 몇 없대 그리고 저는 지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지각이에요 3시까지 보내야 되는데 6시까지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3시간 늦어도 엄청 깎여요 지각으로 쳐서 그래서 3시에 보낼 거 6시에 보내면 딴 거랑 같이 올라가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각으로 체크가 되죠 저는 이제 화요 웹툰이라서 월요일 오후 3시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금요일에 보내요 그냥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 전날? 금요일 아침 9시에 무조건 예약돼서 가게 돼있어 왜 미리 안 보내요? 아 일주일 먼저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왜 예약해서 보내요? 그냥 완성되는 대로 보내면 되잖아 완성이 너무 빨리 완성을 월요일에 하니까 못 찾을까봐? 아 그냥 예약해서 걸어놓고 퇴근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 저는 그쵸 회 뜨듯이 많아 그러죠 신선도 신선하네 그럼 화로네 내가 지금 생각한 아이디어 극한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때 푸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마다 올라오는 만화가 되게 생소해요 상했구나 좀 숙성곡이 두 달 전에 그린 것들이 올라오니까 숙성곡이야 내가 이런 걸 그렸었나 싶어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봐요 제 만화를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좀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이제
다른 활동을 못해. 그러면 불안해서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활동을요? 그러면은 너무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지는데요? 낮아지면 되잖아요.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럼 이득이네. 이득이네. 원래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면서도 지각할 수 있네. 넌 내가 행복한 게 싫어? 아니 여기서 더 낮아질 수가 없으니까 낮아질 아니, 행동을 해도 되잖아. 내가 행복한 게 싫으냐고. 아 지금도 낮다니까. 지금도 안 행복하고 지각해도 안 행복하면. 아니요 지금 많이 행복해졌어요. 침투부 덕에 많이 행복해졌어. 원래는 불행했어요? 네. 불행했대. 지금은 행복해요? 너와 함께? 근데 그거 아세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특징 안 행복함. 왜냐면 행복하면은 그게 옛날에 행복 전도사 그 인식이 안 돼.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하다 그래. 그게 당연한 상태인데 아예 인지를 못하지 공기처럼. 원량형이 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니까 자꾸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는 거야. 금연 며칠 차 쓰는 놈치고 성공한 놈 못 봤다고. 계속 의식해서 금연 며칠 차 쓰는 사람 놈치고 금연 성공한 놈 못 봤대. 원량형이 그랬어. 명언을 했어. 그래요 맞아요. 행복하면 행복한 줄 모르죠. 불행해봐야 행복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가 마치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일본 만에 나오는 대사 있어. 너무 강한 말은 하지 말라고. 약해 보이니까. 아 아, 난 이거 진짜 무기력한 거 이거 진짜 저 좀 병인 거 같아요 지금. 그냥 이게 그냥 이런 거 말고 신체적으로 뭐 병이 있는 거 같아.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어. 되게, 간이나 신장 문제 되게 아니면. 간단하게 막 해결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의외의 문제도 막 뭐가 있는 그냥 회충약을 먹었는데 다 없어져. 이게 아니면은 벨트를 그냥 하나 풀었는데 다 없어져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간이나 신장 문제 거 같아. 너무 말도 안 되게 피곤해요. 전 진짜 하루 일어나죠. 푹 자도 점심쯤 되면 피곤해요. 그거는 기생충이 있는 것 같은데. 운동 부족? 네. 운동 부족이래요. 아 그리고 비타민 D 부족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비타민 D 부족이거든요. 햇빛 안 되거든. 약 좀 드셔요. 우울증인데 증세가 비슷하대. 저는 진짜 우울증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무기력증하고 약간 닿아 있는 부분 있잖아요. 왜냐면 우울증 증세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거든. 제가 진짜 인생에서 최고로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어요. 진단을 한번 받으려고. 정상이래요. 최고 내 인생 최고로 우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아 이거는 병이겠다 싶어서 갔는데 네. 정상이래 가래. 그게 언제예요? 결혼 전이야 결혼 후야? 결혼 후야. 왜? 그 몰라요. 그때 그냥 뭐가 여러 가지가 겹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막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엄살이었어. 아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우울증으로 체크해줄 만도 한데 안 해줬거든요. 어... 보통은 해주잖아요. 우울증 그 진단 내려주는 게 그러니까. 엄격하진 않잖아요. 그냥 초기 증상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 아... 화타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야 뇌를 열었을 텐데. 어. 그래가지고 저는 좀 간이 안 좋아서인지 신장이 안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을러가지고 우울증 단계로 안 가는 것 같아. 잘 지낸다고 해도 우울증일 수도 있어. 너무 무기력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우울해지니 우울증이네. 아니 우울증은 근데 그 세로토닌인가 아예 그 수치가 엄청 낮던데 실제로? 형은 검사 받았는데 뭐 그런 증상이 있었다며. 저는 좀 뭐 있죠. 네. 있었대. 이게 뭐 이게 뭐 그게 요즘에도 검사 받았어요? 받으면 이제 그 이제 올해 없어진 거 아니야? 올해 받아야 돼요. 올해 받을 거예요. 아 이거 말 이거 모르는 거였나? 아니야 옛날에 그거 건강검진
대표 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어요. 나 나는 말한 줄 알고 말한 건데. 결혼 후인가요? 결혼 전인가요? 근데 이 형이 그거야 막 엄청 그게 강해. 뭐가요? 내성이? 참을성이요? 그게 그래서 병이 된 거예요. 참 참으면 안 돼. 화를 내야 돼. 화를 못 내면 병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완전 독이야 본인한테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화를 못 내거든요 잘. 엄청 담아놓는 스타일이야. 근데 화를 진짜 안 내. 그리고 어필을 안 해.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는데 엄청 싫어하는데 티를 안 내. 그럼 그냥 해. 그러더라고. 저는 그래도 막 꿍시렁대잖아요. 막 중얼중얼거리고. 안 그래. 그래서 조용히 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게 임계치에 다다르면 그냥 떠나요. 말 없이. 저도 말을 잘 못하거든요. 어필을 그 뭐라 하지 그 좀 막 뭐 요구 막 싫은 요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막 따지고 잘 못해요. 컴플레인. 근데 이제 궁시렁대긴 하는데 너 엄청 잘해.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해 컴플레인. 그거는 제가 말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이런 거 있어요. 애매한 거. 제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거 있으면은 말을 하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 잘해. 엄청 잘해. 애매한 거 있죠. 막 뭐 이사했는데 잘 안 껴지는데 막 띡띡 소리가 나. 그러면 이런 거 잘 말 못해요. 애매한 거. 바로 말하는 분이 있더라. 그런 거. 아니 그런 걸 바로 말하는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집들이를 했는데 옆집에서 막 오셨어. 집이 똑같이 생겼어. 우리 집이 한 10채 정도 있죠. 5채 있는데 이제 다른 내 집에서 오신 거지. 근데 이제 막 집 구경을 막 하시더니 떡 줬잖아. 그거. 욕조 수도가 우리 집하고 이제 본인 집 게 다른 거야. 아. 수전 형 게 좋았어요? 우리 게 좋았던 거. 바로 전화해. 바로 전화해.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뭐래요? 모르지. 어떻게 돈 더 낸 만큼 그렇게 맞추면 그거 나도 모르지. 근데 그런 거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거는 또 제가 해요. 아 그런 건 잘해요? 네. 그럼 물어보는 거잖아요. 난 못해요. 근데 만약에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아 어떻게 해서 안 돼요? 이러면은 아 예 그냥 강하게 말을 못하고 그냥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야 예 끝까지 못 따져. 파헤쳐야 되는데 못 파헤쳐. 아 그러니까 따진 것도 아니지 그건 사실. 잘못 배달된 카레도 그냥 먹고 맞아. 근데 그건 따져봤자 또 보내주잖아. 그거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 아 요즘에 내가 랜덤박스 너무 안 보냈다. 아 보내줘. 이거 청소하기 귀찮아. 재밌잖아 근데. 그리고 형이 랜덤박스 보내기 힘들걸요 이제. 왜요? 그 시간에 형도 방송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치. 아니 네 것도 보내고 내 것도 시키면 되지. 이제 그 홀로서기 그리고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어요. 이별이라뇨? 우린 이제 헤어져야 돼요. 왜요? 궁극적으로 헤어져야 될 겁니다. 이제 펄어열이 없어지는 거를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그 헤어지기 전에 이거 좀 버리세요. 왜 없어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난 독 어디에 빼? 형 방송에서. 아니 안 돼. 거기서 빼면 안 돼. 그래가지고 TRPG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제 채널에 올리고 형이 좀 주력으로 하는 거 있으면 형 채널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주력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GP겔님 전산관리인 센터에 욕 한마디 하지 나 왜 자꾸 쫓아내려 그래. 아니 그 해야지. 그리고 뭐야 TRPG 말고 그 있잖아요. 뭐요? 뭐 재밌을 만한 거리 그 하면은 그리고 그 뭐야 영화도 해야 되는데 그 감독님 연락 안 한 지가 좀 됐네. 어떡하지? 감독님하고 좀 커뮤니케이션도 좀 하세요. 뭐 찍어야 되니까. 내가 제일 못하는 게 그런 거야. 커뮤니케이션. 아 사랑하니까 봐준다. 아 보내준다.
안 돼. 침투 100만 만들고 사라질 거야. 호련이 사라질게요. 100만만 만들면. 제일 지저분하게 떨어질 것 같아. 뭐라고요? 제일 지저분하게 하고 간다고요. 갈 것 같다고. 100만 만들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 누구보다도 그걸 좋아하니까.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니 해놓고 지저분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간다고 그냥 안 가고. 난 너무 그 백만을 축하하고 백만 아 유단 떨고 어 백만 뭐 허유처럼 어 어 어딨어 이거 껍데기 어딨어 아 여기다 안 할게요. 네? 유난 안 뗄 거예요? 심지어 골드 버튼 언박싱도 안 할게요. 그 골드 버튼도 받으면 또 이제 코드가 떨면서 깔 거잖아. 안 까 안 까. 아 저 실버 버튼 신청했어요. 그거 예 실버 버튼 신청 됐어요? 예 됐어요. 예 그거 좀 걸려요. 한두 달 생각해야 돼요. 아무튼 저도 이제 저기 10만 이제 11만 또 넘었더라 그새. 아, 속도가 빠른데 나 저거 10만 좀 걸렸는데. 저 11만이에요 이제. 아 형이 옛날에 영상 올려놓고 네. 신경 안 쓴 때를 카운팅을 안 해서 그래. 그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사실 한 달이에요 한 달. 3주 되니까 갑자기 확 받은 것 같아. 사실 올린지는 되게 오래됐거든. 침투부 계속 거라.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저녁 타이밍에 얼마였죠? 1500? 2000?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녁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같이 키면은 나보다 더 나올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근데 실제로 그런 채널이 좀 있어요. 같이 좀 그 좀 보조 느낌으로 같이 갔던 사람이 네. 따로 파가지고 했는데 네. 원래 하던 채널보다 더 잘 된 경우가 있어요. 꽤 있어요. 사나고님도 원래 왁구님 알죠? 사나고님. 네. 소연이도 알거든요. 이거 만드는 분이요? 어. 네. 원래 왁구님 그 뭐 보는 시청자였는데 네. 나중에 시작했어요. 확 컸잖아. 그런 식의 스타일이 있어. 어, 그것도 있고 뭐 어, 제 얼굴도 만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 좀 못 만들었거든요. 제 얼굴 만들 때. 아 그때 사나버님이? 어 근데 그때 작은 채널 그 후에 만드는 것들 너무 대. 와 이제는 장난 아니던데? 예예. 막 용 만드는 거 봤어요? 그때도 3D펜 장인이라고 했는데 실력이 늘었어. 지금은 진짜 장인 됐어. 진짜 장인 됐어. 진짜 잘 만들어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재밌어요. 어. 아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원래 제작 영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 맞아요. 말을 딱 여자들이 좋아하게 해. 어? 목소리도 좋아. 어. 딱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 맞아. 그래서. 진짜 심청하면은 남자들만 좋아하게 하는데. 논란이야? 아 근데 이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개그가 있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개그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아. 선호도 차이가 있잖아. 대략 그 전반적인 보편적인. 근데 나도 좀 약간 여자 개그 좀 좋아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여자 개그 스타일이에요. 예? 몰랐죠? 무슨 제가 여자 저는 개그야.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어떤 여자도 좀 있어. 그 어떤 여자도 당신처럼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개그. 근데 이상하게 그 시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개그야. 아무튼 진짜 짜증난다. 아 지금 어떻게 이런 걸 지입을 여자들이 헛자장 얼마나 좋아해. 아니 근데 지입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여자들이 아니 제가 분석을 했어. 헛자장이야. 아니 내가 분석을 했다니까. 여자들이 이걸 좋아한다고요? 어 아니 내가 분석을 했어요. 아 여자들은 좋아해 그런 거.
생뚱맞은 거 좋아했어. 생뚱맞은 거. 아, 그건 맞아. 여자들이 그렇다. 아니, 저 제 아내가 철면수 씨님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전장 하나도 모르겠대. 근데 갑자기 말가니 막 묻는 거야. 아. 그러더니 이렇게 아. 딱 치잖아요. 이제 명치를. 근데 아. 그때마다 철면수 씨님이 뚜시 뚜시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묻는 거야. 아, 약간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웃겨요? 아, 그건 여자들이 웃긴 게 아니고 그냥 형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런 그 정도로 생뚱맞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말한 거.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가니스는 나도 못 참겠던데. 말가니스. 말가니스. 니우스예요. 아, 니우스예요? 아, 미치겠어. 극혐이잖아, 그거. 아무튼 아, 룩삼님 좋아할 것 같다고 형수님. 녹사님 그거 오도도도도 아뿜. 내가 그거 배웠잖아. 누구한테 배웠더라? 오도도도도 아뿜. 오도도도도도도 아뿜 이렇게. 아, 따윤이님한테 배웠어. 나 여고생인디 정말 헛자장 좋아합니다. 꼴꼴. 한수님 감사합니다. 아도도도도도도도 아뿜. 자, 이제 갈 준비하죠.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놀았고. 아, 저도 잘 덕분에 놀았고. 이 힘으로 또 일주일 동안 만화 그리고. 아, 좋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우리 봐야 됩니다. 아, 부담됩니다. 껍데기 여기다 놓으시죠. 왜 한다고 했지? 뭐야 이거? 가져갈게요. 혼날까봐 얼른 가져간다고 가져. 네. 딴 말 안 나오게, 나오기 전에. 네. 그 약 드시고 말가니 말가니 뉴스. 자, 인사드리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자,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알찼네요, 아주. 아니, 펄요일을 제가 없앤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냐고. 그 일주일에 한 번인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다 큰 어떤 거머리를 떠나보내는 어떤 엄마 거머리의 심정? 거머리라면 지금까지 내가 피를 빨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거머리라고 하긴 그렇고. 네. 아, 나 좀 미물 느낌에 그걸 넣으려고 한 건데, 공교롭게 그 피 빤다는 이미지가 잡혔고,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자가, 이제 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성공을 바라는 어떤 그런, 아니야. 슬프지만 행복한, 아름다운 아닙니다. 이별을 생각해야지 않을까. 왜 이러는 거야? 요즘에 그, 호르몬이 좀 여자 그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나 봐요. 그래요? 여성 호르몬 나오면 호젠데? 호젠데? 엊그저께 감기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아, 네. 몸이 약해지면 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아, 네, 네. 저 아시잖아요. 한 세 달에 한 번씩 좀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약한 소리 하는 거야. 세 달에 한 번씩 감성적이 돼요. 그래요. 진짜 열받네요. 자,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슈피겔님 백비트모 감사합니다. 내일 11시 30분 직각설명회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왕날편 하고 삼국지 14를 샀는데 샀으면 해야죠. 아 옴냥이한테 속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 평이 아주 안 좋던데요? 지금 환불하면 할 수 있나? 안 깠으면? 아니 직접 해보고 해. 그러니까 안 깠으면? 환불 가능하대. 결제는 옛날에 했는데? 짠손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가 그냥 색칠 공부래요. 일단 맛은 봐. 2주까지 가능? 2주... 슈피겔님 100비트 응원 감사드리고 저 삼크린트인데 개재밌습니다. 반동탁 반동탁 유비로 허창 가서 날뛰고 있습니다. 운명 하이오한 갈스페닉 하이오한이래. 아무튼 그래서 왕날편하고 삼국지 14 하지 않을까. 뭐 똥맛은 봐야 된다 뭐 하는데 일단 제가 먹어보고 신랄한 평가 하겠습니다. 스팀에 그 리뷰까지 작성하면서. 그래서 내일 삼국지 14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감기 걸려서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못 오면은 그 공지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말가니우스.